농해사고 WCS 코리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용봉타운 경이고요. 저와 함께할 홍현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정말 정제되고 정제된 네. 6개의 강팀들만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그동안에는 뭐 라운드 로빈이라든지 LCQ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시드 결정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플레이오프를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이제 플레이오프에 있는 팀들의 목표는 결국에는 아시아를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아시아 티켓이 지금 현재는 3장 걸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까지 뭐 이왕이면은 승자 2라운드에서도 승리를 해가지고 최종 결승에 가는 게 모두의 목표가 되겠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 플레이오프 특히나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번 플레이오프는 전부 싱글 엘리미네이션. 이 싱글 엘리미네이션이 뭐냐? 한번 지면 끝이다. 그렇죠. 네. 코인이 없어요. 더블 같은 더블 엘리미네이션은 한번 패배하더라도 패자조라는 기회가 있는데 싱글은 그냥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어쨌든 4강을 가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그 와일드 카드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를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타 지역에 있는 팀들과 붙어가지고 아시아를 갈 수 있는 마지막 한 장을 노리는 형태로 약간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 그 추가 버전 네. 느낌으로 대회를 한번 더 치를 수가 있는데 오늘 패배하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웬만하면 이기는 게 최대한 필요한 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경기를 일단 이기면은 와일드 카드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확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약간 전력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네. 약간 그 한국적 코리아에 있는 팀들이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있을 만한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야, 이게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 또 중요한 경기들이 펼쳐지게 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메타가 과도기에 있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는데 또 일주일이 지난 지금 어떻게 좀 정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대회 개요를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안내사항 드릴 것들 좀 행사, 뭐 이벤트 이런 것들 좀 있거든요.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 코리아 위클리 티켓 이벤트가 있죠. 이번에는 불변의 정말 배신 없는 색깔 블랙과 골드인데 이번 그 플레이오프 때는 다소 좀 특이하게도 부끄럽네요. 뒤에 네. 이제 팀 로고나 팀 사인이 아니라 중계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이제 담당한 중계진들이 예, 예.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중계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저와 홍현성 해설 그리고 안승용 캐스터님은 지금 그 인스타 그 뭐 찍느냐고 맨날 오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열심히 현장에서 예,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네, 들어갔고 네. 내일은 아마 심지수 캐스터와 문창식 해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마지막 날에는 김정민 캐스터님과 우리 장지수 해설이 들어가 있는 티켓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많이 현장에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티켓 안내해드렸고요. 자, 그 티켓을 이 티켓을 많이 좋으면 뭐다? 바로 왼쪽 하단에 지금 홍현성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저 QR코드를 찍으시면 무슨 폼이 구글 폼이 등장합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티켓을 인증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삼성 오디세이 주포 모니터 어디 있는 거죠 이거? 저 지금 선수석에 있는 모니터래요. 맞습니다. 예, 3-40만 원 상당이라고. 맞아요. 예, 약 그 정도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니터를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현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이 티켓 받아가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뷰어십 인센티브 이번에는 8시까지도 시청을 하시면은 OWCS 아이콘이라든지 그다음 스프레이, 뭐 파라 스프레이. 네임 카드 이런 것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파라 스프레이 되게 귀엽네요. 네. 네. 항상 이게 스프레이도 그렇고 저런 보상들이 없으면 좀 고봐요. 그럼요. 예, 네, 약간 좀 아쉽고 받아놓을 거 이런 생각 좀 들기 때문에 그때 좀 이제 연동 걸어 놓으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마치 그 수집품 같은데 들어갔을 때, 그렇죠. 업적작이라 그러죠. 그런 걸 싹 작업을 해놔야 있어 보이고 진정한 이제 그 뭔가 그 오버워치인으로서의 네.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과거로 치면은 이제 그 띠부띠부실 모으는 거랑 맞아요. 네, 찬장에다가 쌓아놓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느낌으로 많이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좀 안내사항 좀 말씀을 해드렸고 바로 이어서 대회 개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좀 되는데 오늘 가장 좌측에 있는 이제 매치 1-2 예티와 SPG 그리고 FTG와 포커페이스의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기면 일단 와일드 카드까지 막. 그쵸. 네. 일단 G1과 G2는 오토 매칭입니다. 순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칭이 됐어요. 예티가 네. 3등, FTG가 4등, SPG가 6등, 포커페이스가 5등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진행될 때 나오는 3-6-4-5 매칭이 이어진 거고요. 맞습니다. G3, G4 같은 경우에는
왁이 이제 선택권을 갖습니다. G1과 G2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상대를 결정하고 팔콘이 남은 상대와 자동 매칭이 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일단 승리하게 되면은 뭐 왁 또는 팔콘과의 경기로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일단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다섯 번째 경기, 여섯 번째 경기 안에만 들어가면 사실 와일드카드로 후보가 된 거고 이제 3, 4위전에서 승리 혹은 내일 경기에서 일단 승리하면 무조건적으로 일단 아시아는 간다 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시아 직행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죠. 맞습니다. 이게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패자조가 없는 싸움이니만큼 많은 팀들이 그리고 걸린 것도 지금 많아요. 지금 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기기 위해서 좀 힘쓰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펼쳐지는 이 플레이오프가 정말 이제 중요한 경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경기들이 펼쳐지는 맵풀 확인해보죠. 바뀐 맵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부산이라든가 오아시스 이런 전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엠발대까지 굉장히 좀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메타에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시아 오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포함된 전장들도 있긴 합니다만 저게 이제 그 서부 지역과 좀 달라서 그래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플레이오프를 진행하는 동안에 잠깐의 휴식기를 가졌다가 스테이지 2로 들어갑니다. 네. 그때 맵풀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에만 포함되는 전장들이 적어다라는 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이 맵풀들이 사실 그 이제 패자 셀렉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고 나서부터는 네. 경기 자체가 양상이 워낙 많이 바뀌고 있고 본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유리한 맵들을 꺼내들기 때문에 굉장히 볼거리들이 많아지고 있죠. 자, 바로 오늘의 시작되는 매치업 두 경기입니다. 예티와 SPG 그리고 FTG와 포커페이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대진 자체도 되게 좀 흥미롭게 됐어요. SPG와 포커페이스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오버워치 리그 체제 안에서는 컨텐더즈 무대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유망주 그룹들의 팀들이고 네. 예티와 FTG는 어쨌든 오버워치 리그에서 좀 강점을 보였던 팀들이라서 서로 약간 좀 자존심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참 되게 재밌는 대결이 됐어요. 물론 이제 라운드 로빈 때는 붙어보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에 또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뭐 SPG, 후커페이스 이런 팀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를 보여줬던 팀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예티와 FTG를 상대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상승세인 팀들, 뭐 예티, SPG 이런 팀이 또 만났기 때문에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메타를 또 타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예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코리아의 뭐 예전 그 뭐 런던 스피파이어 네. 뭐 이런 게 나올 정도로 목이 멜 정도로 이제 굉장히 예. 진짜 하디도 라인 안 써요. 그분도 이제 마오가 쓰시는데 네. 예. 여기 막 라인아르트 나오고 여러 가지 막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선수들의 입장 준비가 또 마무리가 됐다고 하네요. 먼저 선수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팀은요 예티 선수들입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눈부십니다. 확실히 좀 그 어린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팀이라서 한번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면 포텐셜이 터지는 걸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좀 많이 보였어요. 특히나 바이퍼 선수와 동학 선수가 최근에 많이 눈이 부시고요. 맞습니다. 이들이 시드 결정전에서의 결과만 보더라도 왁에게 3-1 승리를 했고 네. 팔콘을 풀세트까지 몰고 갔었고요. FTG도 마찬가지 풀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나조합의 장점이 확실히 좀 있는 팀이에요. 아이러니 선수의 최근 아나폼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요. 맞습니다. 자, 이와 상대하는 팀 여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계속해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SPG입니다. 초반에는 딜러들이 좀 헤맸고요. 힐러들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좀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점차 좀 정리가 됐습니다. 에이드 아르곤이 상당히 좀 많이 성장을 했고 투유는 진짜 정말 괄목성대할 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LCQ에서 포커페이스를 상대로 3-1 승리, 제네시스를 상대로 3-2 승리 하지만 마지막에 다시 포커페이스에게 3세트 패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탄탄한 기본기에 충실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SPG의 선수들이 아닐까 싶은데 성장세, 상승세에 있는 이 두 팀이 만났다. 과연 어느 쪽이 좀 나서 나갈 것인지 로스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티입니다. 바이퍼, 나이퍼, 동학, 아이러니 불리스입니다. 쟁점은 이제 오늘도 아나 조합을 쓸 것인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에서 상대편이 아나 조합의 카운터 치는 방향들을 많이 좀 보여줬었고 거기에서 본인이 뚫어내지 못하는 아쉬움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더 보완이 됐을지 혹은 조합을 바꿨을지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예티는 일단 본인들이 한 세트 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완전 자신 있는 맵 하나 꺼내들고 와가지고 압살하는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본인들만의 뭔가 필살 카드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매섭고 역시나 뭐 계속 공연성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만은 이 동학
동학의 돈피스트 이런 것들을 막 못 막는 장면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오늘도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예티 선수들입니다. 자, 이번 상대하는 SPG입니다. 에이드 아르곤, 밀가루, 투유, 현재 이순민입니다. 자, 일단 SPG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밀가루 선수가 출전을 하네요. 메인템 쪽에 뭔가를 좀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워낙에 딜러들의 품도 괜찮고 현재 선수와 이수민 선수도 안정감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리사 중심으로 풀어갔을 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특히나 원래 에이드 선수가 보통 터트려주는 이런 장면이 많았었는데 이제 아르곤 선수도 같이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그 성장세에 굉장히 큰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로스터 확인을 좀 해봤고요. 양팀 대표분들께서 또 인터뷰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2024 OWCS 코리아 플레이오프 데이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예티와 SPG의 경기 시작 전에 각 팀의 대표분들 한 분씩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티 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예티 팀 코치 페이트라고 합니다. 네, 페이트 코치님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SPG 팀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PG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원수민입니다. 네, 우리 원수민 코치님도 반갑습니다. 자, 지난 경기 두 팀 모두 풀세트로 이어진 치열한 접전 끝에 오늘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제 OWCS 아시아까지 몇 걸음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했을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페이트님. 아, 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경기들이기 때문에 네, 한 경기 한 경기 선수들, 코치들 다 집중해서 최대한 이길 수 있게, 무조건 이길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네,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줄 오늘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SPG 팀은요? 아무래도 싱글이기 때문에 지면 끝이라서 네. 이제 뒤는 없다는 생각으로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자, 또 예티팀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 LCQ 경기 사전 인터뷰 때 제가 SPG팀한테 나중에 붙어보고 싶은 팀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티팀을 꼽았어요. 이 SPG의 샷아웃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자, 우리 예티는 SP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항상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해죠? 뭐 저희가 좀 할 거 열심히 하면 네, 잘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샷아웃은 감사합니다. 네, 샷아웃 감사드리지만 오늘은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SPG팀은 LCQ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기에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성장케의 무서움이다 라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이 더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티가 이제 정경기에서 좀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도 이제 그걸 좀 많이 보면서 좀 아무래도 단판 경기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니까 오늘 경기 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예티의 페이트님, SPG의 원수민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매치 프리뷰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 이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매치 프리뷰 1경기 슬로우 스타터들의 맞대결이다 이런 이야기로 한 줄평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특히나 이제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 딜러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맞습니다. 보통 슬로우 스타터 하면은 이제 그 불을 뿜게 되는 에임을 자랑하게 되는 선수들이 많이 주목을 받죠. 네, 확실히 좀 경기 양상이 좀 뒤로 갈수록 후반에 갈수록 점점 불이 붙어서 후반부에 터져주는 장면이 좀 많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프리뷰가 좀 덜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서서히 폼이 오르고 있다. 저희가 초반에 설명을 소개를 할 때에도 상승세, 성장세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이 선수들이 오늘 좀 보여주게 될 것은 어떨지. 하지만 너무 뒤에 시작하면 또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뒤가 없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슬로우에서 끝나고 스타트가 안 붙으면 안 되거든요. 네. 결국엔 불이 붙은 상태에서 경기를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 팀 다 오늘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확실하게 초장부터 기선 제압이 들어가야만 기분 좋게 오늘 경기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양 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 팀이 만날 첫 번째 쟁탈전 전장 예티가 올랐습니다. 네팔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좀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티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이 서브 딜러 쪽도 좀 골고루 섞어갈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에이드 선수의 영웅폭보다는 바이퍼 나이프의 영웅폭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확실히 다양한 모습들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쟁탈전. 아, 역시나 이게 그동안의 뭔가 그 라운드 로빈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네. 한 세트 한 세트의 무게감이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오늘 경기를 이기기만 하면 그래도 와일드카드 전까지의 확보가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 떨어지면 진짜 분통 터지거든요. 진짜 윈 오어 나띵이죠. 네. 이기면은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활에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양팀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티 선수들의 화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표정부터 비장해요 지금은요. 맞습니다. 키리코 스펠링 어려워서 아이로니로 외웠다. 아, 좋은 암기법이네요. 네. 예. 약간 그 엮어가지고 말이를 외우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티도 응원하는 예티 우승이다. 친구 따라 오버워치 보러 왔다. 여기도 친구 따라 오세요. 요새 많이 오세요. 언제나 새로운 영웅으로 환영입니다. 맞습니다. 요새 그 영업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네 명 되는 거거든요. 네. 하트 했는데 아 해주시네요. 해주시네요. 자, 경기를 계속 예티 쪽에서도 대부분 준비가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자, 첫 세트 흐름이 굉장히 좀 양 팀 다 중요할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서서히 끌어오르는 팀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갔을 때 맵을 모드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남아있는 게 좀 더 네. 편할 거예요. 그렇죠. 현재는 SPG 핫팩과 경기를 터뜨리지 지난번에 터뜨리면 안 됩니다. 예, 현재 선수가 핫팩을 좀 터뜨렸어가지고 난리바가지나요. 예. 그 정리하는 사람도 난리바가지고요. 저게 심하면 패드도 교체해야 된대요. 아, 난리예요. 네, 아예 새 거를 써야 돼가지고요. 네. 첫 직관 SP 초심자 행운으로 현재 이겨줘. 첫 직관. 환영합니다. 예. 뉴비가 많다니까요 요새. 진짜 많이 늘어나신 것 같은데. 대단히 반갑죠. 여기도 소나트 한번 해주나요 둘이서? 아 그런 거. 한번 선. 둘이 그렇게 친하진 않나 봐.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또 새롭게 직관을 오셔가지고 재밌게 즐기시면은 현장에서 다양한 또 즐길 거리들이 플레이오프부터는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다양한 또 이벤트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SPG는 오늘 좀 특이한 점 역시 밀가루 선수가 나왔다라는 거. 그렇죠. 뭐 이제 전장도 네팔이다 보니까 밀가루 네. 선수가 다양한 것들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성소 재단 마을 다 정말 골고루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이사 뭐 여차하면 라인 라마트라 거기다가 뭐 윈스톤 위에 다이브도 쓸 수 있는 전장이라서 밀가루 선수의 활약도가 좀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이전에 한번 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나쁘지 않은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고 네. 또 역시나 그 친형제 바이브 있잖아요. 그쵸. 형제끼리의 또 케미 서로 간의 그 조합 이런 것들로 보는 맛이 있겠죠. 나이프의 소저는 구경하는 맛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곁에 두고 85년쯤 보면 질릴 실력이다. 85년쯤 봐야 질리는군요. 네. 85년 동안 오버워치가 계속되면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85년 후면은 당신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워낙 그 100세 시대가 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가능합니다. 네, 확실히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계신 모습이고요. 아 이거 뭐예요? 기출 변형인데요. KBS에 올인했어요. 나이프 베스트 소전. 야 이걸 또 만들어 오셨네요.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대단합니다. 예. 찐팬이시라는 게 느껴집니다. 야, 한동안은 치어풀이 약간 그 예체능 계열의 약간 그 지배를 당했었거든요. 예. 이제 문과 계열 분들도 서서히 좀 올라오시네요. 저게 바로 문과 감성이죠. 예, 문과 감성이죠. 예, 이과들은 이해 못하는. 그렇죠. 예. 엄청난 퀄리티의 또 내용으로 승부하는 치어풀까지 만나볼 수가 있었네요. 자, 양팀 선수들의 준비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제 아르곤 선수의 준비도 끝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손을 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크게 긴장하지 않는 것도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준비도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경기에서 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일 겁니다. 맞습니다. 야 이게 지금 바이퍼 선수가 크게 한번 숨을 좀 내쉬면서 오늘 잘해야지. 특히나 딜러 부분에서는 부담이 좀 되거든요. 오늘 잘 써야 되니까. 최근에 특히나 이제 뭐 트레라든가 히트스캔 담당하는 선수들이 무게감이 좀 크기 때문에 부담감이 세서 네. 긴장 풀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양 팀의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트 쟁탈전 네팔로 떠나보겠습니다.
양 팀의 첫 번째 창탈전 네팔에서 만나는 곳은 일단 성수인데 언제나 그 동학 선수는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때 로드호그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아, 아직까지는 OWCS 코리아에서는 안 나오죠 지금. 그쵸. 예. 실제로 좀 써먹기에 무리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죠. 오? 어? 어? 진짜 나오나요? 야! 볼파르시! 아니 세상에! 볼파르시 키리코! 야 완전 난전 조합인데요. 맵 엄청 넓게 쓰는 조합이에요. 맞습니다. 성수에서 파라 은근 또 괜찮거든요. 와 근데 이거는 코칭 스태프의 영향이 진짜 엄청난데요 이거는요? 야 이거 난리났는데요? 아, 소전 들각이 안 나올 확률이 네 방금 빠졌죠. 이수민 체력까지 안 돼요? 자 계속해서 난전 통해서 난리 났어요 지금. 현재계로 패기! 잡아냅니다. 근데 교환이에요? 네, 메르시가 떨어지긴 해가지고 네. 파라 유지력이 좀 꺾였습니다. 맞습니다. 파라가 급격하게 좀 취약한 상황이 오거든요. 네 이게 결국 이수민 선수가 생존해가지고 나이프 선수 들각이 안 나오는 게 네. 예티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죠. 어서만큼도 아르곤덕이 잘 됐고요. 아! 바이퍼 선수가 떨어진 건가요? 제품에서 네. 거점은 일단 SPC가 먼저 가져갑니다. 어, 근데 다시 네. 동학! 트레가 잡힌 거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네. 결국엔 트레 잡히고 이게 키리코가 잡힌 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중에서. 하지만 이미 SPG가 거점을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난전 정리를 아 냅니다 동아. 이게 파라 조합이 결국엔 거점을 한 번만 가져오게 되면 충분히 굴릴 수 있을 만한 조합이라서 맞습니다. 이 타이밍에 꺾인 어이구 이거 밀가루도 터졌기 때문에 거점은 사실 이제 터치가 힘들죠. 네. 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져왔어요. 네. 결국 그래서 캐서디로 최대한 좀 안정감 있게 딜을 넣어보자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실 소전으로 게이지도 모으기도 힘들죠. 네. 사실 약간 옛날 상하이 보는 느낌이네요. 이런 네. 식의 조합을 성수에서 쓰는 팀은 사실 상하이였거든요. 맞습니다. 페인트의 레킹볼, 플래타의 파라 뭐 이런 네. 느낌. 야. 지금은 코치와 감독님이지만 맞습니다. 예. 입구 조이기를 뚫어내려면 일단 어 에이드! 어 샷으로 밀었는데요? 다 떨궈내고? 근데 아마 스킬 뛰어서 묶을 거예요. 벌써 하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어 근데 아르고 잘 버텨요.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레킹볼 터졌죠. 이러면 버티는 힘이 없어서 한 번에 밀릴 겁니다. 아 이거 에이드 선수 손에서 먼저 나온 킬이 결과적으로는 좀 지대한 역할을 끼쳤고요. 조금 예티 입장에서도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SPG가 너무 수월하게 밀어가지고 이게 궁이라도 좀 태우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밝기까지 터졌어야 했는데 네. 좀 조합이 애매해졌어요. 맞습니다. 아마 틀어 고치긴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밝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좀 보이는데 네. 나이프는 소전으로 바꿨고요. 궁을 이번에 털긴 할 건데 SPG가 받아낼 만한 궁들이 있는 게 지금은 SPG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나이프를 잡고 있는 아이론과 나이프. 자 이승민 쭉 아고스프로 잘 빠져나왔다. 다 빠졌습니다. 오! 오! 어, 바이퍼가 마무리하려다가 네, 들어왔다가 헤드박고 갔죠. 펄스까지 아르곤. 오늘 아르곤 되게 좋은데요? 네. 네. 강물로 파이드라이버도 흡수를 잘했고 맞습니다. 딜러가 이미 없는 상태의 예티라서 정리가 어렵습니다. 어, SPG 탄탄하게 지금 예티의 좀 난전 조합을 네. 잘 버텨낸 결과 조합도 다 교차하게 만들었고요. 이게 다른 것보다 아까 25% 때 한번 가져왔을 때 저 발키리랑 다 털고 상대 비트를 뺐어야 되는데 비트가 안 빠져가지고 네. 거기서 말린 것 같아요. 이거는 이대로 사실 그냥 상대방도 네. 가위바위보를 해도 그쵸. 그러니까 밀가루 선수 찔러 넣으면서 딜라인 압박만 줘도 사실 이길 만한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 예지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대제장까지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갔죠. 네. 심지어 소련도 죽지도 않았어요 아직. 네. 비비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SPG가 되게 좋은 구도가 됐는데요. 안정적으로 불려나가고 있는 SPG 거의 다 왔습니다. 도착! 접결 개수가 아마 좀 모자랄 거예요. 네. 받는 거? 들어요? 받는 거! 터치가 일단 됐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터치를 맡기고 네. 본대 썰자는 생각인데요. 자, 본대 싸움에서 근데 소리방독을 일단 스킬을 못 거뒀고 아, 근데 아르고 어? 뭐라? 어? 잠깐만요? 아니, 이걸! 여기 치고 본대도 본대... 아, 잠깐만요! 네. 지금 소리방독 다이브로 본대 싸움도 못 이겼는데 어? 트레 싸움도 못 이긴 거죠? 어라? 이게? 이거 게임 좀 이상해졌는데요? 아니 많이 이상해졌는데요 잠깐만요. 이런 반대로 조여놨고 네, 아 이게 차라리 소리방벽이 안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소리방벽 올라갔어가지고 네. 이거 만약에 바이퍼 선수나 나이프 선수가 딜러 궁으로 해결하고 아이러니 블리스 동학 3개의 궁이 오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럼 대역전이죠. 네, 역전에 99대100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럼 일단 뛰어나오고 있는 SPG입니다. 펄스 준비되고 있는 아르곤. 변수는 아르곤 궁이긴 한데 자 오버클럭 갑니다 나이프! 자 수월창으로 잘 한 턴 걸었습니다. 네 여기서 출혈이 없어야 돼요. 네 자 흘리고 여기 킬다가만 안 돼요 SPG. 네. 자 SPG는 이제 이수민의 궁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아르곤으로 변수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사이드 쪽을 보고 있는 아르곤. 그냥 바이퍼의 펄스 지금 조심해야 되고요. 예티도 여우기를 뺀 다음에 본인들 유리한 자리에서 여우기를 깔아야 되고요. 네. 근데 이게 턴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예티가 좋아요. 블리스킹이 빨라가지고. 자 이수민은 먼저 저 만리옥을 갑니다. 궁악이 터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앞라인도 버텨야 되고요. 근데 나이프 처럼 빨리 안 되는 거. 대지창! 펄스! 어, 터졌어요. 근데 펄스 때문에 일단 동아이 못 버텼고요. 네. 아, 두 창까지 밀가루!
이렇게 상대 많이 받아서 탱 터트리는 게 너무 큰데요? 네. 버티는 힘이 이제는 없습니다. 이러면 비트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SG가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네, 다리 쪽에서 전투를 잘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겠네요. 위험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터치 한번. 그러나 블리스 비비면서 결국 수비 방금 못 채웠고요. 네, 둠피도 마킹이 돼서 그대로 끝낼 것 같습니다. 비빌 수가 없죠. 이젠 진짜 없죠. 네. 트레이스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둠피 한번. 자, 버티긴 할 텐데 한계가 있어요. 네. 오버클럭도 있어서. 그 와중에 잡고 가긴 했는데 오버클럭은 사실 안 되죠. 그렇죠. 딜이 너무 세죠. 맞습니다. 1라운드로 SPG 가져갑니다. 야, 이거 이게 사실 거의 SPG가 그냥 굳혀내는 싸움이었는데 한 번 살짝 미끄러져가지고 한번 크게 허용할 뻔했어요. 특히나 딜라인 공 흘려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딜러 공은 흘려질 수 있어요. 우리사 궁에 의해 우리사의 소외창에 의해서 흘려질 수 있는데 이게 소리 방벽 같은 게 흘려지게 되면 게임이 요상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것도 와 네. 여기서 소리 방벽이 남고 역턴 넘어갔던 것 때문에 이상해졌었는데 맞습니다. 소리 방벽을 흘려가지고 이게 진짜 게임이 많이 비벼졌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죠? 저희 지금 갇힌 건가요? 무한 도르마무에 네. 빠져나왔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자, 다음 라운드입니다. 시그마 바스. 와 팔콘 조합인데요. 야, 양쪽 다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 화력의 차이가? 자, 급하게 몰아넣고 소울창으로 막아줍니다. 두짝 좋았죠. 와, 투창이랑 불사로 되게 잘 견뎠어요. 근데 화력이 네, 아르곤이 너무나도 잘 긁어줬고요. 네, SPG가 결국 후불사였기 때문에 견디는 힘이 됐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죠.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 나이프가 차라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힘을 바꾸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 상대로는 캐서리보다는 소전이 좋아요. 네. 그랬더니 다른 걸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다 바꿉니다. 이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을 통해서 네. 밀가루에 대한 압박을 주면서 본대를 깨고 불사를 뺀 다음에 힐벨에 내가 넣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변수를 많이 늘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지대에 있는 걸 어떻게 무너뜨리느냐예요. 네. 그래도 가장 잘하는 예체 조합이거든요. 네, 동학 선수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강착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아이러니 안 아픈 게 좋기 때문에 변수만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조합입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이 조합을 상대로 수고선 조합하고도록 강착 피했습니다. 드리블 잘했고요. 자, 불사 빠르게 잡혔어요. 이러면 이제 강습도 빠졌어요. 이 상황이 넘어가고 힐베이 들어가느냐 되거든요. 진영기 되게 좋아요. 네. 동합! 어우! 강착까지 밀가루 잘 가졌죠. 네, 거기다 힐베이 밸류가 아쉬워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SPG 한번 버틸 것 같습니다. 심해가 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루시우 바티스트가 건재한 상황에서 지금은 바티온도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은 막을 만하죠. 맞습니다. 강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기는 쉽지 않고 이러면 SPG가 궁을 다 모아내는 턴이 됐습니다. 이게 예티 입장에서 저 조합이 굴러가지 않는 건 아닌데 저 조합의 어려운 점은 그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난전을 펼쳐보려고 하는데 좀 동학 철권이 안 되죠. 동학 선수가 사선을 잘 타주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궁이 너무 많아요. SPG가 5궁이에요 5궁 이제. 네, 뭐 소리방벽 있고요. 빼도 싸움 한번 해야 되는데요. 포커싱으로. 아 근데 케어가 좋아요. 네, 힐백까지 소리방벽 잘 들어갔고요. 펄스 오이 펀치. 이거를 보다 펄스 이걸 한다고요? 아 근데 진짜 요즘에 예치가 폼이 너무 좋은. 아 이거를 지금 아니 그럼 밀가루 공 눌렀죠. 아 그러나 바이퍼 정리 연기 안 됩니다. 아 이뻐워치 했는데요 방금 전에. 아니 뭐죠? 나노와 펄스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힐벤과 나노 푸커싱으로 상대 불사 빼고 난 다음에 힐벤으로 소리방벽까지 빼버려서 네. 말도 안 되는 한타를 했어요? 그래도? 갑자기 폭격으로? 자 물론 블리스 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견디긴 할 겁니다. 맞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게 궁이 빠지긴 하더라도 막을 수 있을 만한 예티거든요. 자 바로 안쪽으로 하나 없는 타이밍에 바로 하지만 4인 펀치! 누가 오늘 핀 좋아요. 네. 펄스 밀어냅니다. 계속 밀어냅니다. 네. 와 안쪽에 돌아 잡아내고 거기다가 부족한 케어는 지금 소리 방벽으로 일단 커버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예티가 좋아요. 거점이 넘어간 건 좀 아쉽긴 한데요. 맞습니다. 소리 방벽이 일단 둘밖에 안 들어가긴 했더라도 핵심적인 네. 나이프를 잘 지켜냈고 유명 SPG가 또 궁극기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예티가 잘 받아쳤고요. 자 SPG 이거 심해트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심해를 통해서 물만한 대상 지금은 많이 없긴 해요. 맞습니다. 네 마트레로 바이퍼 쳐내고 차라리 동학의 등 뒤를 노리는 게 나아 보이긴 하고요. 네. 야 이거를 위기 상황에서 예티가 변폭을 좀 해내고 있고 역시나 동학 선수의 둠피스트가 굉장히 예리하게 잘 노리고 있습니다. 오버클럭 준비. 자 나이트로 궁을 한번 때리는 게 필요해 보이죠. 오버클럭 탱만 때려요. 탱만 밀가루. 드리블 좋아요. 안 걸립니다. 2턴 흘린 건 큽니다. 여우기를 덕분에 따라왔어요. 네. 정면에 오면서 사고 나는 거 조심해야죠. 와 바이퍼 과감한 움직임. 당을 빼려고 했는데 당으로 안 빠진 건 큽니다. 맞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자 버튼의 상태 체력 관리가 또다시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는 동아. 자 방울턴 이거 여우개까지 봐야 돼요. 이수민이 궁
돌발을 노렸기 때문에 거점 압박이 세거든요. 아! 여기부터 바이퍼가 펄스툼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아, 근데 확실히 SPG도 G라인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잘 버팁니다. 90도 만들어놨고 거점도 이미 SPG죠. 자, 잡아냅니다. 동아 없었죠. 스킬이 빠졌죠. 이건 정비 네. 시간 문제거든요. 서양까지 켜놓고 몸으로 막아주죠. 몸으로 막아주는 밀가루. 여길로 피를 비벼야 돼요. 아, 들어오긴 합니다만 역부족이고요. 네, 여길 안에서 비벼줘야 되는데 트레가 끊겼었기 때문에 비비는 힘이 너무 약했죠. 네, 돌아온 지금 깔끔하고요. 돌아온 바이퍼긴 합니다만 지금 역행이 없어요. 어? 돌아온 바이퍼? 어? 아니, 바이퍼? 설마 펄스도 붙이고? 스킬 한번 트레가 이걸? 어, 빛이 막혀! 이걸! 좀비도 왔어요, 잠깐만요! 아니, 이걸? 현재 이거 소리방... 와! 세상에! 와! 아니, 바이퍼가 이걸 혼자 정리하고 둠피가 왔어요! 아, 갑자기 순간 빛을 받고! 지난 중계 때 김정민 캐스터님의 멘트가 지나가네. 그만해요, 바이퍼! 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게 지나갔어요, 순간. 왜? 네. 진짜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역행도 빠졌고 체력이 50 정도밖에 안 남았던 트레가 저걸 해요? 아니, 심지어 펄스도 안 쓰고. 네! 빈트도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블리스. 물론 상황이 SPG한테 유리해요. 상대편이 비비는데 급급해서 소리방을 네. 누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지력으로 찍어 누르면 담당이 안 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또다시 99대 99를 거의 다 오고 있는 상황. 마지막 한타죠? 네. 자, 캐스터 누릅니다. 어, 자연스럽게 아르곤이! 아르곤이! 아, 이거 대재창이 혹시 연계됐나요? 아,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에이. 정확한 연계 로켓 펀치는 들어가지 않았고 대충 완벽하게 되고 있는 SPG. 이번에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펄스도 안 됐습니다. 에이드가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없는데요. 네, 두 번은 없네요. 이대로 마무리됩니다. SPG가 1대 0으로 예티를 상대로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부터 일단 에이드와 아르곤의 폼이 딱 올라온 거. 거기에 이수민 선수가 오늘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바이퍼 선수가 계속 압박 주거든요. 우리 이득을 봐야 하니까 방어를 빼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무리하더라도 역행을 태우면서 안쪽으로 2점을 타고 압박을 주는데 거기에 방어를 안 써줘요 계속. 야, 오늘 진짜 SPG의 뒷라인 네. 그 탄탄한 그 기본기에서 나오는 연계 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좀 답을 좀 찾아냈고 반대로 예티는 본인들이 뭔가 그 집중력 있는 모습 말 그대로 약간 클러치하는 능력 이런 것들로 이어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게 결국 마지막까지 쭉 뭔가 계속해서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조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리사의 루시우 키리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약간 브린디 단단히 뭉쳐서 하는 형태의 조합이고 턴을 잡았을 때 밀고 들어가서 이득을 보고 나서 한번 견디는 형태인데 둠피스트의 루시우 아나는 사실 동학 선수가 되게 압박감을 많이 받는 조합의 형태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동학이 되게 잘 견디면서 그걸 많이 좀 만들어내주긴 했습니다만 이게 약간 옛날 파라 조합이랑 비슷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타고 네. 대신에 이제 리턴 값이 센 그런 형태의 조합이다 보니까 살려내기에는 기회가 좀 많이 없었죠.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양 팀이 호락호락하게 가질 않아요. 특히나 원래는 SPG가 거의 굳혀내는 느낌이었는데 예티 쪽에서의 그 매서운 뭔가 한수들 이런 것들 때문에 SPG가 좀 깜짝깜짝 놀라는 네. 이런 장면들이 좀 이어졌었고 밀가루 선수가 또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은 컨디션 팀원들과의 합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줬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많이 합을 맞춰보지는 못했을 텐데 그냥 오랫동안 계속 해왔던 그런 느낌 그대로를 되게 잘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경기 예티와 SPG 경기 첫 번째 세트는 SPG가 가져가면서 1대 0을 만들어놨고요. 저희는 잠시 후 이들의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 스코어 1대 0으로 SPG가 예티를 상대로 선취점을 가져간 상황에서 이제 다시 맵 선택을 할 순간이 왔습니다. 선택이 되게 어렵겠는데요. 밀기가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카드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밀기에서 이스페란사 쪽으로 가가지고 아나브리기테 쪽으로 가는 게 예티 입장에서는 가장 좀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역시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약간 둠피스트 위주의 조합이 역시나 좀 등장하지 않을까. 피지컬적인 면으로는 뭐 크게 막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본인들의 그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장을 꺼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SPG가 일단 출발이 또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야겠고요. 밀기 전장이 나옵니다. 이스페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서 했던 대로 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봤을 때 말케 엄청 갖고 예티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못해서 졌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그러니까 오늘 준비했던 것들에 대한 짜임새라던가
스킬이 들어가는 연계 방식 그리고 바이퍼와 동합이 만들어냈던 것들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캐리하는 모습들이 사실 나왔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본인들의 그런 흐름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면은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SPG는 어쨌든 본인들이 좀 예티가 꺼내들었던 쟁탈전을 이겼다라는 거 여기다 위안을 좀 삼아야겠고 교체가 있습니다. 밀가루 선수와 투유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자, 투유 선수를 통해서 아마 조금 더 강한 오리사 압박 쪽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SPG가 템포 조절을 하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투유 선수의 장점은 확실히 본인이 그 팀의 템포에 맞춰서 오리사 운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서 공간을 확장시키는 능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SPG가 그 투유의 활약과 더불어서 폼이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투유 선수가 다시 들어온 SPG의 거의 메인으로 계속 보여주던 조합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 투유가 승리하는 꿈을 꾸었다. 정말 생생했어. 굉장히 또 SPG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또 염원이 담겨있는 취업불이네요. 특히나 이제 1세트 또 승리로 가져갔다 보니까 이제 또 흐뭇하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팬들이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건 누누이 좀 말씀드리지만 싱글 엘리미네이션 오늘 떨어지면 끝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승리하면 올라가서 와일드카드고 와일드카드 이상으로 또 더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아시아까지 진출하는 이런 쾌거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팬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그리고 염원하고 계신 게 아닌가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선수들만큼이나 팬분들도 절박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번 스테이지가 이대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다른 팀들 뭐 아시아하고 메이저 한도 우리 팀은 또 경기가 없거든요. 예. 오랜 기간 또 없기 때문에 아이러니는 쿨토님 웜토님 아니면 내가 평생 완주하지 못할 사랑의 마라토님 아니면 내 인생에 뛰어든 행복 1토님 아니면 내 인생에 달달한 메가토님. 아 오늘 문과분들 활약이 진짜 그 이과분들 조만간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하나 보여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응원을 또 해주고 계시고요. 손 모양도 역대급이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네. 네. 자 과연 이게 정말 1대1로 예티 입장에서는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 만들면은 이게 심적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한 세트 남는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고 예티 하면 본인들이 한 세트 내주면은 본인들이 꺼내던 전장에서 무조건 따내고 계속 이어가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끈덕진 저력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SPG 입장에서도 절대 한 세트 따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단계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예티 같은 경우에 플레이 스타일이 워낙에 강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라서 네. 네. 더 불타오르게 만들면 안 되죠. 맞습니다. 아르곤 때문에 내 이상형 틀에 잘하는 사람 이상형이군요. 아 사람을 볼 땐 다른 것도 보시기를 아 실제로 그 뭐 누구 만났는데 네. 혹시 오버워치 하세요? 어. 네, 여기서 시작했는데 아 그럼요 오버워치 하죠. 포지션이 어디세요? 아 저 딜러요. 어 설마 트레이서 잘하세요? 아 그럼요 저 영웅 저 트레이서예요. 근데 보통 인생의 격언 중에 몇 개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캐리를 담당하는 포지션을 즐기는 사람은 걸러라. 보통 자기만 생각하고 네. 약간 좀 이제 에고가 좀 있다 이러는데 예. 보통은 이제 그 걸러야 될 사람 이렇게 네. 될 수 있는 건데 예, 예, 예. 그 정도로 아는 건 옛날에 그런 말 있었어요. 겐트 위아는 네. 걸러라. 맞습니다. 이거 무슨 옷이 이거 뭡니까? 어 회사와 학교에는 늦어도 거점과 화물에는 늦지 와, 않고 와 이걸 티셔츠로 만들었군요. 와 진짜 줄 간격 안 맞춘 것도 진짜 킹받네요. 심지어 폰트도 저거 굴림체인가요? 도둑체인가요? 아, 세상에 뭐 아무것도 손 안 든 글씨체. 아 멋지네요 정말. 네, 나중에는 그 C9 티셔츠도 하나 나오겠네요. 네, 네. 여긴 또 장지수 해설 팬분이 오셨군요. 십각해달라고 그거는 내 저기 모레 지수 오면은 십각해달라고 하세요. 네. 이 선수들은 십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쵸. 아 물론 저희는 좋습니다. 양질의 경기를 중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명경이 나오면 좋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나 선수들은 빨리 끝내고 진출하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오픈되면 또 안 되니까요. 그럼요. 네. 아마 지금 SPG 쪽에 투유 선수가 이제 교체가 좀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동학 선수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최대한 좀 검증할 것들은 검증하고요. 약간의 좀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테스트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뭐 프레임 문제일지 확인이 좀 되는 대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 좀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유 선수는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네. 아예 그냥 들어갈 채비가 다 된 것 같죠.
이게 사실 출발이 지금 SPG가 좋고 만약 SPG가 이제 내일 오늘 경기 승리하고 진출해가지고 와일드카드전이 아닌 오히려 뭐 시드 결정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던 팀을 잡아내고 아시아에 확정된다든지 이러면은 진짜 성장 드라마거든요. 야, 네, 맨 처음에 시즌 시작했을 때는 딱 저 그 저거 신치어표 그대로거든요. 네. 성장하는 소년마다 그 자체인 팀 SPG. 그러니까요. 이게 맨 처음에 이번 시즌 정규 그 라운드 로빈 때의 내용을 봤을 때는 아 진짜 이번 스테이지 1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아 이게 비방 흥분기 때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업셋은 다 뚫고 올라왔어요 지금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막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나는 오버워치 메일 하는데 직관은 왜 메일까지밖에 못 봤네요. 예. 아마 더 많이 늘어나겠죠.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랑을 또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좋은 일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 왜 메일 없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월화수목도 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러네요. 그 정도로 이 오버워치 대회를 현장에서 직관으로 보고 싶다 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현장에 아까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오 대박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스크린이 정말 크다고 네. 네. 정말 볼만 나겠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안 와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오셔서 직관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암열에서는 브리핑이 다 들려요. 선수들이 워낙 소리 질러갖고 중계석에서도 저희가 이 헤드셋을 쓰고 있는데도 들려요. 네, 뭐 화이팅 소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갖가지 일이 다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티 쪽에 동학 선수의 PC 쪽에 약간의 이슈가 있는 것도 좀 보이네요. 문제는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또 이제 싱글 엘리미네이션이기 때문에 네. 더 확실하게 체크해야죠. 이거는 확실하게 진짜 본인의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가야 돼요. 네. 대충하고 가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최상의 컨디션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끔 그 약간 소심한 선수들 중에서는 눈치 보여가지고 그냥 하는 선수들이 있대요.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무조건 네. 다 체크하고 가야 돼요. 임현우 보러 왔는데 왜 차은우가 있지? 차은우님 화이팅, 투유님도 화이팅. 이것은 그 하단에 괄호가 없었으면 크게 논란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하단에 괄호가 약간의 그 쉴드가 좀 되었네요. 네, 보호까지 네. 확실하게 잘 들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에이드가 다 잡아준다고요? SPG 화이팅! 오오 하고 치어플도 그려주셨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진짜 SPG 딜러들의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치어플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저기 참 그 따봉 하트 네, 그 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저게 뭔가의 그 밈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약간 그 그거잖아요. 그 소위 오타쿠 하트라 그랬나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예, 그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긋나는 하트. 맞습니다. 방향까지 어긋나는. 그냥 엉망진창인데요. 네, 치어풀 오늘 계속 보내주시고 계시고 SPG 선수들을 오히려 약간 이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투유 선수의 합류와 함께 전체적으로 좀 웃으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작도 오늘 좋았었고 위기도 잘 넘어갔었고 본인들이 이제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합 자체도 아마 이스페란사가 나오긴 했지만 아마 그대로 또 유지할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최대한 우리가 빠르게 좀 밀어버리자라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할 것 같고요. 동학 선수 FC 아직까지는 네, 점검 중인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티 화이팅! 또 네이클로버를 그러셨어요. 네. 행운이 깃들기를. 그러니까 양 팀 다 진짜 계속해서 좀 발전하고 있는 팀들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많은 감동을 좀 가져온 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 경기는 뭐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대진표 보자마자 여기가 네. 이기겠네 하면서 그냥 지금은 내가 시간이 좀 안 되니까 혹은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그냥 결과만 봐야지 하고 딱 봤는데 뭐야! 약간 이런 경기 결과를 만든 두 팀이라서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이제 흐름을 또 그 다음 경기가 있었음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좀 상승세에 있는 그런 팀이고 본인들이 좀 밀리고 있는 경기에서도 뒤집어 엎는 이런 싸움들을 만들어내는 양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끝날 때까지는 절대 좀 경기 결과를 알 수 없는 양 팀의 상황이라서 특히나 이런 그 말 그대로 한 번 지면 끝나는 이런 경기에 있는 팀들이 더욱 갑자기 각성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오늘 경기 예티를 이기면 내일 경기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다. 파칭! 예. SPG 화이팅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 맞죠 맞죠.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네. 아, 오늘 이기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오늘 이겨야 아시아에 바로 갈 수 있는 그 경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와일드 카드라도 확정을 지어놓는 거기 때문에 진짜 오늘 떨어지는 게 세상 진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플레이오프까지 왔는데 남들 다 진짜 막 글로벌로 세계 축제 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그냥 집에 갔다. 세상 억울하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치어풀을 그려서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역시나 SPG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좀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 이 정도까지 걸리는 거 보면은 뭔가 게임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이슈 쪽인 것 같네요. 네. 뭐 사운드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프레임 드랍 쪽에 이슈가 있거나 뭐 통상적으로는 이럴 때 뭐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원인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계속 예티 쪽에 동학 선수의 PC 쪽에 계속 점검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안 보여요. 예. 예티 김소명 SPG 임현우 화이팅. 아무나 이겨라.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양쪽에 중립을 잡아주고 계시는군요. 네. 실제로 아는 지인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뭔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아주 좀 뭔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히려 그 동학 선수의 PC가 아직까지는 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그 첫 주차였나요? 그때도 홍현성 해설과 제가 PC 교체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렇죠. 천천히 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너가 문제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그 좀 기분이 좀 이제 옮겨온 것 같거든요. 예, 예, 이제 예. 그분 받을 게 없어서 왜 그분한테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알게 모르게 저한테 양도를 하신 게 아닌가. 예. 예, 약간 소매를 넣었군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는 데마다 이제 요즘 풀곽이 좀 많이 나오고 네. 허주도 좀 많이 걸리고 네. 이게 좀 요상하긴 하거든요. 옆에 그 계속 있다 보니까 같이 한 7, 8년 했다 보니까 네. 아니 이게 그 기운이 오면 아 조망 안 되겠어요. 그 돼지 머리에다가 뭐라도 좀 꽂으러 가야지.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하긴 했거든요. 네. 구슬 한번 보자. 뭔가 그 털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비워내고 네. 안 그래도 이사하긴 했거든요. 네. 네. 간 김에 족발에다 시켜가지고 그 다리에다가 꽂고 뭐라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현장에서는 치어풀을 긴급 만드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웅아 해줘 웅 선우야 해줘 우웅 정웅 선우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한 6-7분 이상 가면요 네. 다들 이렇게 돼요. 맞습니다. 계속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네네. 또 나왔어요. 이거 또 나왔어요. 아까 그거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런 게 예, 예. 많아야 저희가 힘을 냅니다. 아 그럼요. 이제 뭐 그게 아니면 저희가 네. 채팅창 여러분들이랑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네 수다 떨어야 돼요. 이게 예. 경기 얘기는요 2분이면 끝나고요. 선수들 부스 보고 얘기하는 것도 2분이면 예. 끝나요. 치어풀도 2분이면 그럼 뭐. 6분이네. 6분 지났잖아요 그러면요. 그럼요 그럼요. 예. 이제 뭐 슬슬 이야기할 거리가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상하게 3초 이상 막았더네 이 양반들이.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없구나. 네. 정말 보통 이제 그 저희만 즐거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네, 아 있네요 채팅창에 또 네. 있어서 이랬군요. 예. 내일 또 오랜만에 심지 캐스터님이 중계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일 중계 현장에 오셔서 직관 보시는 분들은 그 티켓에 뒤에 심지수 캐스터 문창식 해설 있습니다. 예, 그거 받아갈 수 있어요. 내일 뭐 퍼즈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명경기 진짜 너무나 기원하고요. 내일도 또 이제 그 4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경기들이 이어지는 플레이오프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가 본인 집 이제 강아지까지 아 꺼졌어요. 감사합니다. 아, 티켓 인증까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티켓까지 여러분들이 또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오늘은 저렇게 세 명입니다. 저희 둘의 안승용 캐스터까지 예 받아가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 됐나요? 안 됐네요. 네 예. 아직 좀 더 필요합니다. 네 되면 저희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이 그 저희가 쓰고 있는 헤드셋에 또 이제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예 네네. 근데 아무 정보 없어요. 그냥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예 지금 아르곤 선수도 한번 쳐다봤어요. 예. 아직 안 끝났나 하고 쳐다보는 이런 모습까지. 이제 헤드셋 써주나요? 오 그래도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 아니, 최고의 그럼요. 상태로 네.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그 세상에 제일 나쁜 게 그거잖아요. 뭔가 하긴 했는데 찝찝함이 서로 남으면 네, 안 돼요, 안 돼요. 이긴 쪽도 기분 좀 그렇고 진 쪽도 좀 기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최대한 하시면 좋고요. 지금 나머지 이제 SPT 선수들도 지금 손 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손이 또 식으면 안 되니까요. 기껏 또 네. 어렵게 풀어놨는데 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맞습니다. 야, 이게 정말 오늘이 또 중요한 경기니만큼 이런 또 지연 있더라도 많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도 최근에는 뭔가 특이한 이런 좀 기술적인 이슈는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그래도 좀 옛날에 비해서는 무난무난하구나 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갑자기 모니터가 쓰러지는 부상 이슈라든가 이제 네. 헤드셋을 거꾸로 뒤집어 써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 이슈가 있었다든가 뭐 많잖아요. 네, 많았죠. 네. 본인이 헤드셋 소리 줄여놓고 뭐 안 난다고 퍼즈 걸고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네, 잠시 저희가 나왔다라는 것은 네, 퍼즈가 잠깐 길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게 해결을 좀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만 쉬고 돌아와서 경기를 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경기 준비가 다행히 빠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모두 준비가 마무리가 됐고요.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상하게 네팔보다 길었던 것 같죠? 네. 자, 그래도 속행이 됐기 때문에 네. 아까 전에 그 10세트 꽉 해달라. 이거 뭐 충분하죠, 이 정도면? 아, 그렇죠. 예. 청산했죠. 예, 예, 예. 충분히 들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동성 선수가 무리 없이 경기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이스페란사로 떠나보시죠. 역시나 예티 쪽에서는 동학 선수의 둠피스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SPG는 가장 탄탄한 기본기에 충실한 오리사 조합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아르곤 선수는 트레를 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에이드의 캐서디를 중심으로 해서 너네 또 둠피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양쪽 다 시메트라들은 트레이서로 좀 교체하는 게 기본적인 조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이러면 성벽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러니가 얼마나 상대편 쪽에 균열을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사 조합도 은근 힐벤에 좀 약해요. 특히나 딜러 쪽에 힐벤이 들어가서 방울이 강제되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에이드 선수의 오늘 에임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서로 간에 아직까지는 이제 로봇이 활성화가 되고요. 세팅 자체는 예치가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 로봇을 뭐 한 3-4m를 주더라도 우리는 나로도 적당히 파밍하면서 상대가 튀어나오면 그때 이제 노리겠다 이건데요. 이쪽에 힐벤 한번 던져봅니다. 안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러면 시간을 좀 더 써야 됩니다. SPG는 그냥 뭔가 액션이 안 나왔네 간다예요. 네. 양쪽에서는 사이드 쪽에서는 트레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아까 정면 쪽 계속 포킹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힐벤! 네. 네, 착한 걸. 자, 이제 바로 노렸죠. 이러면은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여기서도 균열이 안 나면 결국에 여길이 오기 때문에 이번 턴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아룽기 그 사이에 이드가 변수를 냅니다. 이게 결국엔 대치 상황에서 변수가 났죠. 네. 확실히 예티가 쓰는 조합이 안 돌아가려는 형태의 조합은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변수의 기회는 한 번 더 있긴 합니다. 펄스도 있고 해서 네. 자, 방울을 빼기 위한 움직임들인데 자, 나노 이후에 자, 나노 도피, 나노 도피 대쪽 은필인데 마무리 안 됐고요. 펄스도 지금은 안 들어갔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영 자체가 지금 너무 크게 깨져버려서 이게 굴리기 좀 어려울 것 같죠. 네, 여우길까지 깔끔하게 에임 따라갑니다. 네, 결국에는 대치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힐벤 그리고 한 번의 역행 타이밍 이랬을 때 이득을 못 보다 보니까 네. 결국엔 성벽이 밀려났죠. 맞습니다. 탄탄하게 SPG가 각을 잘 안 줘요. 네. 방울도 쉽게 안 빼주고 이수민 선수가 잘 버팁니다. 그러니까 결국 키는 이수민 선수거든요. 이수민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만 한다면
난이도에서는 SPG가 훨씬 쉬워요. 그냥 들어오는 거 보고 그냥 에이드가 받아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균열을 내기 위해서 동학 선수가 호시탐탐 좀 노려주고 있습니다. 자, 동학이 이번에 균열을 내면서 나이프의 오버클럭으로 풀 수 있는 턴입니다. 힐맨! 아, 근데 방울! 그쵸, 이런 게 계속 나와야 돼요. 이런 네. 압박감을 줘야 됩니다, 얘 팀. 맞습니다. 아, 지금 되게 잘 들어갔는데 네. 깔끔하게 스피드 풀었고요. 자, 덕분에 소리 반복도 뺐습니다. 네, 힌트까지. 하늘의 경으로 오브로 한번 빼고 초기선 처리가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오버클럭! 갈 것 같아요. 됐죠? 네. 근데 이런 주녀를 예티가 좀 기절해야죠. 어, 이번에 슈퍼플레이였어요. 네. 네. 동학과 아이러니 여기 놓고. 와, 나이프! 나이프! 자, 오늘도 나이프의 에임은 살아있습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시간 끌게. 어? 어? 뭐라? 아니, 그 사이에 둘을? 원펀치 이후에 그 쿠다이로 두 명을 그냥 순삭시켰네요. 네. 이것도 두 명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가기에는 또 쉽지 않고요. 네, 이게 성벽 앞쪽을 땡기기가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적당히 밀고 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나 세팅이 중요한 조합인데 브리랑 트레가 가서 무리를 못하는 게 좀 큽니다. 네. 계속해서 아나와 지금 나눔강화제와 여기를 맞추고 있는 타이밍이라 네. 계속 받아치기 아까 전처럼 상상을 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이번에 변수는 직결까지 있었고 힐맨 네, 이런 거 계속 나와야죠. 근데 이수민이 아예 반응 안 했어요. 트레가 느리다는 걸 알아서 그냥 방울 반응 안 했습니다. 오, 자 방울로 살려내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나눔은 비스트 이거 사이클상 할 만한데요. 어, 트레 못 잡았고요. 자 투 힐맨 힐맨도 아 잡았습니다. 나이프가 정리합니다. 야 근데 이거 너무 좋았는데요. 이게 종합 다이브인데 방울이 빠져가지고 이런 효과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넘어들어가서 드리블 좋고요. 앞라인 지금 투유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예티가 로봇을 밀어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SPG 입장에서 집결도 지금 되게 부담이 됩니다. 자리가 다 뺏긴 상황에서 에이드 딜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회복할 수단이 좀 애매하거든요. 현재의 비트가 빨리 와야 돼요. 맞죠. 지금이 충분히 예티 입장에서는 이 리드를 역전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자, 안쪽 들어갑니다. 동학! 힐맨 또 잘 들었어요. 방울! 방울 빼고 그 다음에 동학이 또 압박! 이쪽 압박! 쪽 한번 들어가 봅니다만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 SPG가 잘 뛰었기 때문에 역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겼죠. 네. 네. 에이드가 그 사이에 또 킬을 냈거든요. 맞습니다. 좋은 킬이 나왔어요. 자 투창도 떠놓고 배지창! 배지창! 부처팅! 오! 바로 우리 정리까지 깔끔했죠. 방울로 또 칼같이 케어가 돼서 소리라고 낚이고 잘 갔습니다. 아 오늘 이수민 선수 컨디션이 네. 굉장히 좋은데요? 아 지금 여기를 차는 속도 엄청 빨라요. 계속해서 상대의 핵심이 될 만한 플레이를 좀 케어해줄 수 있는 게 이수민 선수인데 네.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흐름이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먼저 SPG가 활성화를 시킵니다. 반대로 예티는 일단 많이 따라가긴 했는데 본인들이 리드를 못 가져간 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이수민이 그 근접 평타랑 쿠나이로 브리기트 틀에 잡은 게 여기까지 굴러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이러면 아직까지 직결 듣고 있는 블리스 또다시 힐벤, 뭐 나도 눈피 이런 것들이 방울 빼는 압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버클럭 이쪽으로 한번 한점 방울! 오! 웨이드 늦게 빠졌습니다. 넘어버렸어요. 네, 이쪽이라서 자, 근데 비트 찍고 한번 들어와 봤어요. 최대한 미터 땡기는 판단인데요. 좋은데요? 네. 어? 틀에 갔어요? 잡아냈습니다. 네. 직결 맞직결 누르는 거거든요, 블리스가. 동합도 게임이라 어, 나눔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네. 이거 더, 이거, 아니 잠깐만요. 이거 게임이 터져버리겠는데요? 야, 이거 SPG의 그 과감한 판단. 네. 오히려 그 과감한 판단. 오, 나이프 그래도 하나. 흐름을 잘 끊어주긴 했습니다. 100m를 가기 좀 어려울 정도의 흐름까지는 나이프 잘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자, 일단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그 87.98m 꽤나 허용을 좀 하고만 예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포텐셜이랑 남은 시간을 봤을 때는 예티가 여전히 할만하긴 하거든요. 네. 오. 자 깔끔하게 성벽 위쪽에 있는 선수를 나눔강화제 다이브로 네. 정리를 해냅니다. 터치도 잘 들어갔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 끊기는 게 중요한 예티고요. 네. 일단 시간 끌면 3명이라도 좀 데려가겠다. 나눔 움직임인데 데려갔어요. 그 지금 현재가 현재랑 아르곤이 네. 아까도 저 둘이었어요. 네, 현재가 지금 어그로 너무 잘 끌어서 그 사이에 아르곤이 2킬 냈어요. 아, 또 나이프와 블리스. 그래서 루시로 바꿉니다. 아, 어? 네. 다시. 그냥 수호천에서 좀 날아왔다 간 것 같죠? 네. 야. 아, 근데 이게 안 끊기고 가는 게 중요했던 게 지금 최대한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 조합인데. 아, 이게 자꾸 여기서 멈추거든요, 지금. 네, 결국 루시우가 됐는데 이러면 아이러니가 살짝 좀 불안해져요, 본인이. 돈으로 지는 싸움이 SPG가 지금 굉장히 판단도 좋고요. 네. 자, 이제 좀 물어봅니다. 좀 빠져나갔고요. 자, 근데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 아, 그 사이에. 일단 에이드 선수의 모든 걸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만이고요. 할 만한 게 아이러니가 안 흔들리고 있어요. 네. 바이퍼의 킬! 자, 교환입니다. 자, 투유 잘라낸 상태에서 아이러니가 지금 견제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도 잘 빨리 가면 되죠. 바이퍼의 교환. 바이퍼? 길라인 힘으로 견디고 나오는 거 보이죠? 아, 바이퍼! 야, 그거를 또다시 네, 이거 바이퍼와 아이러니의 캐리입니다. 네. 아이러니 진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인데요, 뒤에서. 아, 정말
중간중간에 잘려가지고 이런 위험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야, 정말 예. 아이러니와 이 바이퍼 선수가 만들어주는 이 움직임들 좋았습니다. 아이러니가 포지션이 좋다 보니까 바이퍼도 힘을 많이 받고요. 그렇죠. 자, 그러나 궁이 너무 많아요. 네. 견디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라서 니네가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우리는 시급 버틴다라는 마인드로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나노밀벤이 또 준비 중이고 자 일단 비트로 먼저 갑니다. 자, 이 턴 중요한데요. 이 비트 흘려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지. 네. 어? 나노 강아지랑 공환이 되는 느낌 있죠? 그냥 캔슬. 보안이 근데 너무 싸게 됐는데요? 어 여우기 잠깐만요. 네? 이수민이 여우기 근데 뒤쪽으로 빠지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자 여우기 등이 없고 로봇 미는 판단 자체가 그렇죠 로봇 데려가요 로봇 데려갑니다. 이게 네 오버클럭 봐야죠. 오버클럭 뒤쪽 안 잡히고 드리블 흘리면 오! 오히려 바이퍼를 잡았습니다. 그래 잡은 건 그래요? 오버클럭 재미 못 봤죠? 못 들어가요 나이프가. 네 킬맨 킬맨 들어가서 활짝 킬고 킬러들이 킬러들이 요! 야 아이러니와 나이프 이걸 또 만들어내네요. 아 근데 확실히 아이러니가 최근 아랍품이 진짜 좋아요. 네. 네. 아 침착하게 버티는 것도 지금 너무 좋았고 킬벤도 깔끔하고요. 지금도 안 죽어요. 네, 안 잡히죠 안 잡힙니다. 네. 아 딜러들이야 뭐 원체 잘했으니까요 사실. 네. 이건 예티 입장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제 시간이 1분 40초이기 때문에 최소한 리드 가까이 갖다 놔야 되거든요. 이거 역전각 좀 섰는데요. 네. 일단 1점은 이번에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 이 소리 방벽 턴에 SPG가 흘리는 게 좀 필요해요. 맞습니다. 야, 만약에 흘려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1점이 들어가니면 흘려내지 못하고 65m 이상 가게 되면은 이러면 이건 역전각입니다. 그렇죠. 네. 이전 한타에서 오히려 SPG가 약간 부기가 애매하게 됐던 네. 것이 지금 예티에겐 역전의 기회가 됐습니다. 여기 리우 턴에 잡았어야 됐어요. 거기서 더 밀었어야 됐는데 네. 좀 애매해졌어요. 아직까지 2층 쪽에서 전투가 좀 이어지고 있죠. 여기 많습니다 예티 1점도 들어간 상황이라서 네 유리한 분이 싸우기에다 힐벤 들어가지 않았고요 로고 트립을 좋습니다 강대격 오! 어 포커싱 좋은데요? 네 깔끔하게 지금 잘 노렸죠? 그나마 이수민이 로봇을 좀 밀어줬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벌었습니다 네 오! 어 그 사이에 또 아르곤 좋은 킬이에요 네 아르곤 변수됐고요 이수민 네. 위치가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자 이게 아나를 끊어버렸고 지금 1점이 결국 리셋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나 리스폰이 좀 길어요 그게 좀 큽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 38초 사실상 여기서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번 한타 진짜 좀 크겠는데요? 네. 이번 한타 진짜 크겠는데요? 이게 이번에 서로 궁 다 태울 확률이 커요 다 태우고 산화된 쪽이 게임 질만한 상황이 됐어요 시간은 맞습니다. 20초고 근데 이거 예티가 먼저는 못 때려요 아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성벽에서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선수도 그냥 궁기 채워서 네 맞불 작전 가자 50대 40 SP는 시간 다 태우겠죠 네. 시간 다 태우고 뒤에서 AD의 석양까지도 볼 수 있는 턴을 만들 거고요. 로봇도 붙으면 싸워야 되거든요, 예티가? 네. 자, 우와! 나이퍼! 도망, 와! 와! 이걸 내줍니다! 나이프 앞라인이 이거를! 아, 이런 변수를 내줬어요. 와, 잠깐만요, 이거. 자, 근데 한 번 더? 아니, 근데 이게 오버타임이라. 오, 이거 뒷라인이 먼저 가고 앞라인이 그 뒤에 잠깐 오버 이거 더 키잖아요 이거? 킬러 궁이! 썩어요 그냥 타버립니다 이거 비밀인데 써야 돼요 비밀인데 써야 돼요! 아, 왔어 죽고 왔어요 아 이거 봤는데 써서 아 이건 좀 손해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궁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비밀인데 자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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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그러나! 바이퍼 하나 잡아내고요 추가 킬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에이 석양으로 변수 냈어요 냈어요! 택 잡았어요! 앞라인을? 아 근데 나이프! 자 난전 여기서 그냥 이긴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실벤에 투체력까지 너무 안 돼요 안 됐고요 이러면 남아있는 선수들이 방울도 빠졌습니다 자 최대한 이수민이 에이드를 에이드 해줬지만 안 되죠 나이프가 정리하고요 이걸 역전한다고요 와 이걸 마지막에 앞라인 셋이 이걸 역전해내는 예트입니다 야 한 점 만회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노리는 거는 비슷했거든요 뒷라인 공으로 승부를 보자 이거였는데 바이퍼의 펄스와 나이프의 그 레일건 타이밍에 동학이 들어가서 펀치로 스턴 걸고 난 다음에 포커싱이 돼가지고 뒷라인이 궁 반응을 못했어요 스턴 맞아서 야. 와 저거를 역시 이 동학 다이브에 네. 한번 딱 찍고 잡는 게 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궁을 4개나 들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누르지를 못하고 마지막에 비비느라 날아간 궁이 2개예요 저게 마지막에는 리스폰이 12초잖아요 12초라서 15m는 그냥 가거든요 맞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힘든 경기들을 예티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역전을 좀 해냈고 네. SPG 입장에선 탄탄하게 좀 잘 풀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성벽 위에 본인들 진영 쪽에 그 성벽 위에 1 체크포인트 있었던 그쪽에서 약간 궁극기가 아쉽게 빠졌던 게 네. 결국 그 스노볼이 좀 굴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예티가 지금 하고 있는 조합이 난이도가 높긴 한데 변수가 워낙 좀 많은 조합이라서 네.
좀 상대편의 실수를 유도한다거나 본인들이 만들 수 있는 찬스 메이킹은 되게 좀 잘 되는 조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식의 역전은 사실 좀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나 쪽이 성벽 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걸 지금은 암라인이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그 초반에 네팔 세트에서도 보여줬던 동학 나이프 바이퍼, 특히나 이 앞라인에서의 뭐 펀치 이후에 이어지는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변수 보는 게 상당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좀 터져주면서 예티가 한 점을 좀 만회를 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두 팀 다 좀 결도 다르고 추가하는 방향성도 다른데 그 과정에서 슈퍼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네.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요. 맞습니다. 자, 경기 스코어 1-1로 만들어졌고 역시나 이 선수들 이대로 떠들 수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저력 확실하게 실력을 좀 과시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들의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스코어 1-1 예티가 본인들이 꺼내던 이스펜 한사를 잡아내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혼합의 미드타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SPG의 선택이기도 하고 상대가 아나 쪽의 의존도가 좀 센 팀이기 때문에 고지대가 좀 약한 쪽에 전장이 많은 혼합 쪽을 좀 선택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호위에서 뭐 이제 아예 그냥 아나 선택이 불가능한 뭐 샴발리나 하바나 쪽으로 틀어가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확실히 예티가 좀 거리가 떨어지는 이런 조합에서 헤매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호위 전장 하바나로 갑니다. 히트 스캔 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시그마 싸움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뒷라인도 뒷라인이지만 동학 선수의 밸류를 좀 죽여보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하바나는 옛날부터 약간 서브탱커의 맵이잖아요. 네. 네. 여기서 근데 예티가 막 라인 들고 나와서 전진 수비하고 막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만약에 좀 말려서 혹은 예티 입장에서 캐리를 해서 오히려 막아낸다라면은 이 호위 전장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언급 주셨던 전진 수비에 말리면 완막당하고 허무하게 그냥 세트가 넘어가 버리는 경우는 오버워치 상당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특히나 오히려 하바나는 솔직한 말로 2경유지까지가 아니라 그냥 1경유지까지가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후반부터 난리거든요. 매 구간마다 지옥의 구간이 있잖아요. 네. 네. 자,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양쪽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세트 하바나로 떠나보겠습니다. 화물에 저 눈 달려 있는 게 그 이벤트죠? 네, 얼마 전에 이제 만우절 모드 패치가 된 네.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라이브 서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런 이벤트도 다 적용이 된 상태라는 거. 선수들의 스킨들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애니메이션 콜라보라던 이런 스킨들을 막 끼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다 자율 적용이에요. 맞습니다. 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수들만의 그런 스킨 구경하는 재미도 좀 있고. 그렇죠. 이 선수는 이 스킨을 좋아한다더라. 지금 눈 보세요.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아, 항상 이기가 되게 재밌어요. 맞습니다. 자, 역시나 전진 수비 예티 라인. SPG가 알고 대처하고 있어요. 전진 수비를 깨기 위한 조합 형태거든요. 맞습니다. 앞쪽에서 빈병 또 밀고 들어갑니다. 근데 강습. 근데 동학이 잘 흘렸어요. 오, 진짜 빨리 나갔어요. 문제는 불사가 빨리 빠졌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SPG가 되게 잘 빼냈어요, 스킬을요. 오, 근데 발표 체력. 오, 와! 네, 불사가 빨리 빠져서 네. 체력 관리 안 되고 그냥 터졌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빙벽에 오히려 갈리는 상황에서 동학도 체력 관리가. 어? 자, 바티오를 잡아내긴 했습니다. 앞라인이 무너져가지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전진 수비로 이득은 거의 거두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나마 뭐 대지분세 빨리 채운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이러면 오히려 SPG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사실 여기서 막혀가지고 저 궁극기를 집에서 나오면서 맞고 저걸 또 버텨내야 되고 이러면 시간을 막 1, 2분씩 그냥 타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럼요. 이렇게 뛰쳐나온 거는 굉장히 후재죠. 초반에 투유 현재 불안했던 거 잘 넘어갔던 게 컸고요. 경로가 심상치 않아요. 최근에 예티가 되게 기상천외한 대지분세 격을 많이 보여줬어가지고요. 맞습니다. 순간적인 대지분세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죠! 오. 네. SPG가 투수원이 대처를 되게 잘했어요. 대지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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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홈메트리스턴 이겨내기 위한 움직임! 근데 이거 됩니다. 메이 눕혀서 보낸 건 크죠? 부서도 네. 빠르게 뺐고 이게 나이프가 눈부라가 있는 턴이라서 예티가 좀 이득볼 만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파고들고 직결 눌렀습니다. 현재 눈보라. 네, 눈보라 잘 깔았죠. 네. 이게 웬만해서는 눈보라를 안 깔고 정리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광역 박리 스턴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안전하게 깔았습니다. 나이프가요. 이게 직결까지 좀 올라갔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마무리. 어플 선수가 긴급으로 네. 막아주고 저 들어갔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SPG 입장에서 결국에는 상대가 막아내는데 지금은 군카드를 좀 많이 태운 털이다 보니까 다음에 여유가 있어요. 버틸 게 소리방벽 말고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도 가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강자 방법도 이제 거의 다 오기는 했거든요. 이제 중요한 한타 포격으로 됩니다. 무적기 빼자. 자 포격. 포격. 빈라인 쪽. 가불기 세 개. 오, 오. 데미지 많이 들어왔어요. 오. 블리스. 결국 부서도 빠졌어요. 네, 강자 방벽 깔았죠. 도마기 고린이에요. 아, 네.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네. 아유 가둬놓고 지금 잘 보냈네요. 네. 선수 앞라인과 이격도 잘 만들어냈고요. 네, SPG도 확실히 이전 준비 되게 잘해왔는데요. 그러니까 가불기로 포격 그냥 트라이앵글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광자방벽으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것도 고립해서 잘 보냈고요. 맞습니다. 본인들은 큰 출혈 없이 또 뚫어냈기 때문에 네. 이대로 건강한 상태로 1경유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막상 뭔가 많이 누른 것 같은데 딜러공 네. 두 개만 눌렀어요. 나머지 안 눌렀습니다. 자, 한번 터치하는 거. 네, 터치했어요. 잡을 쳤고 그러나 진품 매트릭스입니다. 네, 남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잠깐 깔끔하게 조용 네. 넣어줍니다. 탈 타이밍에 불사도 올라가서 투영 켜도 됐기 때문에 네. 앞라인 차이 때문에 이거는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인수 선수가 케어까지 해주면서 이러면 첫 번째 경기 안전하게 들어가는 데 성공을 하는 SPG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예티 입장에서 저 바스티온이 약간 눈에 거슬릴 텐데 오! 바꿔줬어요. 오히려 소전으로 변경을 좀 합니다. 맵 자체가 좀 약간 구불구불한 것도 많고 네. 이제 라인아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오리사로 턴을 뺏고 들어오는 게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쪽 지점까지 오는데 성공. 다시 한번 10m 오! 자, 직결 그냥 쿨하게 털었습니다. 어차피 뒤심으로 바꿔야 될 만한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털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예티는 직결 빼고 가자라는 판단이고요. 알파상의 친구의 승리하는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눈보라 위치가 급해. 예! 잡아냅니다. 1등상. 하나여도 바티스 보낸 거예요. 예. 이게 그냥 딱 던져놓고 마무리. 해냈습니다. 손실 빠졌죠. 차이가 너무 심해서 네. 이건 어렵죠. 다시 한번 수비에 성공을 하는 예티입니다. 현재 선수도 이제 아마 루시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이게 블리스를 토대로 해서 들어오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심해의 루시우 조합을 브리가 감당이 안 돼요. 맞습니다. 브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조합에 대한 교체가 약간 있고 그렇게 되면 바이퍼 선수와 에이드 선수의 조합만 다를 뿐 나머지 같습니다. 아르곤이 되게 중요하죠. 상대가 뛰어드는 조합의 형태라서 아르곤의 빙벽 혹은 눈보라 이런 게 카운터를 잘 쳐줘야 됩니다. 네. 오! 그런 거 없다! 그냥 고드름으로! 에임으로 정리! 네, 유지로운 예치가 있긴 한데 이거 승부를 보기가 좀 애매하죠? 네. 지금 오히려 오리사 갈라놓고 여기다가! 가나요? 눈보라!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뺄 것 같죠? 네. 네. 이러면 바이퍼 핀도체도 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야 순간적으로 그 동학선수 위치 부분 거기다가 빈벽으로 막아버려서 이격시키고 군대 네. 정리하는 판단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피교체가 아니라 한타를 하려고 했는데 SPG가 빠르게 들어와서 광자방역이 빠진 거라면 이거 진짜 엄청난 스노우볼이 굴러갈 수 있거든요. 이게 맞네요. 안 바꾸죠. 오버클럭 때문에 저 광자방역 유모 차이가 비트 밸류를 살리는 궁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빠진 거라면 이건 SPG가 기회가 생깁니다. 자 위치도 뚫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순간의 동기 자, 지금 매트릭스 하지만 빈벽으로 잘 막아놨고요. 자, 아르곤이 흡수했고요. 피츠가 온전치는 않아요. 네. 딜러가 못 받았거든요. 자, 오버클럭 네. 너무 프리딜인데, 너무 프리딜인데요! 녹아버렸어요. 에이드! 못 받은 딜러가 녹아버렸어요. 자, 계속 건드려 줍니다. 정황이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이쪽. 에이드 프리딜이라서 감당이 안 됩니다. 아, 이거 너무 프리딜이에요. 너무. 네. 체력 관리 또 동학 선수가 이제는 잘 안 되죠. 최대한 버티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균열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체력 관리 안 되죠. 결국 스노우볼이. 네. 굴러갑니다. 이거는 내 아르곤이 만들어낸 거죠. 네. 앞에서 그냥 고드름 한 방으로 보내고 자리 뺏은 다음에 템포로 간 거라서 아르곤의 슈퍼플레이어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트레이서를 잠깐 꺼내들었다가 다시 시메트라를 꺼내든 바이퍼. 자, 결국에는 우리는 빠르게 들어가서 에이드를 끊고 인파이팅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SPG가 두 번째 경유지까지 통과. 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눈보라! 눈보라! 먹었죠! 조용!
거기다가 소리바불까지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받아치길 잘했어요. 와, SPG가 진짜 이 조합에서는 네. 아 탄탄합니다. 결국에는 궁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들어와야 되는 형태의 조합이다 보니까 끼어드는 건데 와 그 진짜 투유가 너무 깔끔하게 잘 받았어요. 너네 어차피 지금 시멘트라 들고 있는 이상 무조건 들어올 거잖아 네. 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깔끔하게 소고의창으로 눈보라를 없애줍니다. 투유. 예티가 나이프 선수가 메이 담당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게 소전을 나이프가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메이 소전이 안 되나 봐요. 준비가 네.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트레 소전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동학이 되게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바이퍼가 뒤로 돌면서 고란을 하고 나이프 길각을 만들어줘야 돼. 그게 아니면 앞라인 부하가 세가지고요. 네. 자, 오버클럭 왔습니다. 에이드. 오우. 자, 오버클럭 갑니다. 소유창, 포멘트릭스 밀고 들어갑니다. 이 방벽까지는 있어요. 견딜 겁니다. 네. 부산 깨졌고요. 자, 그 사이에. 어, 블리스. 나르가 갔고요. 에이드 마킹이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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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스! 와, 블리스가 정리 잘해주는데요. 네, 에이드는 슬라이딩에서도 빠져나갔지만 이수민은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막아냈고 근데 이 턴은 버텨내긴 했지만 문제는 다음 턴이에요. 그러니까 동학 선수가 방금 전에 비트를 믿고 본인이 스킬을 잘 돌려서 버텨내긴 했지만 그 다음 턴에 화력이 SPG가 엄청 세거든요. 이게 진풍 매트릭스의 눈보라 깔고 대제창 네. 난리 날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동학 선수 멱살 잡을 거예요. 네. 앞에다가 동학이 견딜 수 있겠니? 스킬을 아낄 수 있겠니? 이럴 거라서 자 이걸 견뎌내면 얘기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공학 선수가 소외창으로 먹어준다든지. 오, 오! 근데 에이드가 뚫어버렸습니다! 자 견딜 수단 하나 삭제. 네. 자, 자 대제창! 어쩔 수 없이! 자 불사로 버텨냈고요. 눈보라 올라갔습니다. 네 화력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유지력도 깎였어요. 아, 에이드를 나이프가 정리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소리방벽이 올라갔죠. 절망스럽습니다! 네 이거는 밀렸죠 밀렸죠! 이준민이 정리! 자 끊어주긴 잘 붙였어요. 했습니다만 화물을 비빌 수단 이제 트레가 펄스 붙이려고 스킬이 빠져서 네. 오. 어, 자 볼까지 오. 나와서 방울 던져 살렸고 그래도 바이퍼 정리. 아 근데 트레가 봐가지고 어? 네. 뭐라? 이러면 3점을 먹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 교환되거든요. 맞겠는데요? 네. 네. 어 트레 잡은 게 컸어요. 볼이 너무 건지하기 때문에 투유 선수가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는 이곳은 예티 집이거든요. 예티 집이거든요. 아 마지막에 보일까지 판단 너무 좋았는데요. 야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SPG가 이거를 거의 3점까지 밀어냈다라는 거. 네. 이것도 꽤 많이 왔어요. 야, 그 이제 뒷라인 자른 거.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거 순간순간적인 그런 움직임들. 이게 SPG의 그런 탄탄함. 안정적으로 상대방의 조합을 보고 버텨내는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 네. 예티 쪽에서의 순간적으로 이제 뒷라인 노리고 마지막 3점은 안 주겠다 라는 움직임도 좋았죠. 반대로 예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담당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픽을 스왑하는 과정에서의 리스크 이런 것들 좀 몸으로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10의 메이로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급해줬던 것처럼 이 유동적인 에이드와 아르곤의 필두체 이걸로 잘 만들어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초반에 그런 전진 수비도 SPG는 되게 잘 깔끔하게 좀 뚫어냈기 때문에 네. 바스티온 조합으로도 굉장히 좋은 대처를 좀 보여줬고요. 자, 결국 이러면 예티는 제 생각에는 트레 소전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야, 그러면 동학 선수가 계속 감당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SPG가 노릴 거는 아르곤 선수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앞라인과 뒷라인을 이격시켜가지고 바티스트가 되게 불편한 구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학 갉아먹기, 그러니까 스킬 구도에서 투유가 계속 유리하게 만든 다음에 투유가 진입할 수 있게 스킬을 쓰게 만들어주는 구도를 할 거거든요. 네. 그거를 견디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역시나 SPG도 전진 수비하러 메이 꺼내들고 일단 들어왔죠. 안쪽으로 왔습니다. 오. 나갑니다. 뒤쪽으로 역진영. 초반 전진 수비 고지대 개탄. 와! 개탄이가 저기. 와 근데 버텼죠? 예. 네. 어 역진영 잘 잡긴 했는데. 어 근데 역으로 갈렸어. 역으로 갈려 이러면? 아 불타빠졌어. 아! 가죠. 아 출혈이 SPG는 없죠. 예. 네. 그리고 아예 그냥 메이 작전에는 지금은 불이랑 같이 잘 살려서 답이 네. 없었죠. 이거 캐서리 빼야 될 것 같아요. 메이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만메이가 사실 없으면은 아 그렇죠. 네. 자 결국에 바이퍼 선수가 메이를 네, 들었습니다. 공격 싸움에서 무조건 손해를 보거든요. 네. 이게 나이프가 히트 스캔 담당이라서 바이퍼가 메이를 해주긴 해야 돼요. 메이를 쓸 거라면. 맞습니다. 자 사이드스 나오는 거 서로 간에 맞빙벽. 교환이고. 어우 나이프. 체력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오는 사이에 문제는 에이드 풀이 되려고죠. 네. 결국 이거.
궁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전진수비 사이트 한번 굴러가면 네. 아니 궁 차이 슈퍼 매트릭스로 회복. 자 2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궁이 너무 아파요. 네. 아 근데 이것만으로도 지금 시간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벌써 한 2분 탔죠. 네. 네, 체감상 2분 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자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궁 쓰고 나가려고도 기분이 나빠요. 그럼요. 네. 여기 출발지 우리 집인데. 아니 시간 탔는데 통행료도 내래요 지금. 차도 막혀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예? 네?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빨리 뚫어내야 돼요. 이 정체 구간을.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빙이 눌러야죠. 네. 아 근데. 괜찮아. 근데 빙병 올라갔고요. 아, 내줄 생각이 없는데요. 네. 됩니다. 통행료로 침공매틱스 한 장은 안 된다. 더 내라. 더 내라 더. 여기 우리가 지키는 우리 땅이다. 아나가 됐어요. 아나분 다시 바꿔요. 바꿉니다. 아 이거 시간이 진짜 2분이 날라갔어. 이제는 진짜 2분이 타버렸고 이거는 1분 때 뚫어내는 게 그나마 좀 괜찮은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눈보라 한번 흘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눈보라로 밀어내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그게 아니면 뭐가 괜찮아? 자 플리스 오히려 박밀 이후에 잡아냈고요. 플리스 하드 캐리. 네. 아 근데 이거는 이미 균열 났죠? 됐죠. 야, 사실 막방미 거의 공짜로 지나갔는데요? 네네네. 대제창 하나면은 토렉도 되게 싸게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도 뚫어는 냈지만 남은 시간이 이제 1분 30초이기 때문에 만약 일경지가 이제 또 한 번 더 막힌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속 타는 건 예티고요. 맞습니다. 한 번에 미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번에 밀만한 궁들은 있거든요. 충분히 이수민 선수의 궁각을 지워버릴 수 있을 만한 카드들이 다 남고 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게 저 눈보라 턴 날아간 것도 은근 크거든요. 이거 좀 할만해요, 예티. 맞습니다. 네. 바이퍼 선수의 눈보라 지금 들고 있고 집결도 있습니다, 플리스. 바이퍼의 궁이 아까처럼. 어, 키즈메라! 잠깐만요, 눈보라 캔슬! 캔슬이죠! 그래도 집결의 힘으로 밀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힘으로, 그냥 힘으로. 네, 궁이 워낙에 좀 세고 많았어서. 네. 정화 선수 정리 됐고요. 네. 나이프 풀드리기 때문에 어휴 세상에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이게 캔슬돼서 순간 난리가 날 뻔했습니다만. 와. 유지력의 힘. 네, 블리스가 두 턴 살려줬습니다. 맞습니다. 비빌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터치를 기다리고 있죠. 네, 자, 오미라. 자 막아주고. 오미라. 버텨주고. 2미터. 아 나오는 중에 대제창. 도박의 판단이 좋았죠. 네. 어차피 너네 비비러 나올 거잖아. 네. 한 번에 그냥 묶어주면서 정의 해냅니다. 수월창의 대제창으로 또 딜라인도 묶어주고 끊어버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들어갔어요. 네. 결국에는 이게 3점 끝까지 미는 싸움에서 시간 다 태워버렸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아마 양쪽 다 신경 안 쓰고 있을 거고요. 네. 야 이게 예티도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네. 절망일 뻔했어요 거기서. 진짜로요. 눈보라 네. 날아가는 순간 정말 진짜 큰일 날뻔했거든요. 역시나 가까스로 잘 밀어냈고 동학 선수의 센스도 빛이 났습니다. 핵심은 아르곤이에요 그게. 아르곤이 다시 한번 더. 이게 매트릭스 사거리도 사거리고 예티가 결국엔 인파이팅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들어왔었을 때 받아내는 아르곤의 스킬 이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네. 맵을 넓게 쓰면 에이드가 좋아요. 계속해서 서로 간에 좀 자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2층 쪽 동학 철판 안 됩니다. 어허. 좀 들어봐. 근데 여기 투가. 와 갑자기 슈퍼맨처럼 날아왔는데요. 네. 네. 순간적으로 파고들어서 히어로 랜딩이었어요. 뒤쪽을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집결 멸류까지 굉장히 좀 잘 살렸고 다음 턴에도 저렇게 상대가 지른다면 눈보라로 억제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궁 사이클 되게 잘 흘러가고 있는 SPG입니다. 아 진짜 기본기가 좋아요. 네. 선수의 이런 빛나는 센스 이런 것들이 또 빛이 나요. 저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되게 서로 무리된 포지션일 수도 있는데 네. 그 흐름에 투유가 탑승을 해주니까요. 맞습니다. 네, 되게 좋은 구도가 됐고요. 자, 이리가 이렇게 그냥 시간 날리는 거 이거? 공짜로 20초 벌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 시간 이제 1분 뒤로 내려가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되면 SP 진짜 너무 땡큐인데요. 아르곤의 눈보라가 유지된 상태로 그 다음 턴을 가는 게 이게 소리방병이나 초벌이 있는 조합이 아니라서 직결만으로 눈보라를 견딘다라는 건 좀 부담이 되고 그럼 바이퍼의 슈퍼를 입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광자방벽으로 어떻게든 좀 버티고 블리 선수 직결까지 끌고 가야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번 턴 사고 나면 안 돼요. 이번 턴 사고 나면요 화물 밟아야 되는데 눈보라가 남잖아요. 그럼 네. 어려워요. 자 올라가서 이 뒤쪽에 앞쪽에 다시 앞쪽에 턱약 왔다 갔다 드리블
근데 이미 들었어요. 정신 못 차려가지고 네. 이거는 가겠는데 진영이 다 망가져가지고 어 이건 좋았습니다. 지난번부터 순간이도 좀 왔다 갔다 장난 아닌데요. 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니 장점이 있거든요. 네. 어 이건 진짜 좋았네요. 상대편은 뚜벅인데 본인 혼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죠 이제. 네. 오히려 지금 눈보라를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나 SPG 입장에서는 너네 어차피 20초 반드시 화물을 누군가를 밟아야 된다. 그 대상한테 우리는 눈보라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동학이 먹어버린다면. 어? 배트 던져갑니다! 대전창! 불사! 자 이제 누구나 들어가긴 했어요? 자? 근데 광자반격 에이드? 어? 아 이거 흡수 두 개 너무 잘했는데요? 아 이거 딜각 안 나오죠? 아 동학이 녹아가지고 블리스가 네. 탱커 기능 해야 됩니다. 아직 좀 에이드 높여 부수기 때문에 네 할말하긴 해요. 딜라인 궁이 너무 부족해서 예티가 어! 아, 근데 잠깐만요 어, 이러면 못살렸어요! 이러면 애매한데요. 이 브리들이 지금 있어서 네 어! 블리스가 목숨을 채워야 되는데 이건 아, 너무 그냥 타버렸어요. 네 힐러가 이제 갑니다. 아 딜라인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이건 끝났죠. 해제창까지 돌리기 때문에 이건 압도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SPG가 예티를 상대로 2대1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투유가 든든하게 중간에 막아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전진 수비에서 시간을 너무 잘 태웠어요. 네. 네. 야 진짜 탄탄함, 성장세의 SPG, 안정적인 SPG가 결과적으로 이 하바나를 잡아내면서 매치 포인트 이제 한 계단 남았습니다. 네. 뭐 이제 맵 패자 선택 룰을 잘 활용한 것도 있었고 네. 이제 효과적으로 잘 굴렸습니다. 맞습니다. 어우, 현장에 개근하고 계신 이 SPG 팬분들께서 티켓 자랑 꼭 삼성 오디세이 모니터 받아가시기를 기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거짓 다 모아주셨네요. 야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야 이게 진짜 예티도 중간중간 좋은 모습 막 나이프 선수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막 동학 선수의 센스 있는 모습이 빛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에이드 선수의 이제 자리 잡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 네. 아 순간적인 투유 선수의 판단 이런 것들이 너무 좋네요. 투유 선수가 최근에 저런 플레이들을 오리사도 되게 잘해주거든요. 네. 궁극기 캔슬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아군이 조금 무리하는 그 템포를 잡아도 거기에 본인이 맞춰주니까 그게 팀합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 아군의 흐름에 본인이 탑승하면서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좋은 결과로 많이 이어지는데 네. 오늘도 그런 장면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야 이게 사실 그동안의 약간 파워레벨, 파워랭킹 약간 이런 것들로 했을 때는 예티가 더 위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SPG는 이제 밑에서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좀 시간이 지나서 시드 결정되고 플레이오프를 또 오고 나니까 SPG가 오히려 예티를 좀 압박하면서 2대1까지 지금 몰아붙여놓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이러면 예티가 좀 비상해요. 그렇죠. 네. 이제 결국에는 5세트 맵은 그리고 모드는 선택을 본인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 자체는 마지막에 이 SPG가 고르는 거지만 4세트 전장을 본인들이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모드는 사실상 본인들이 고르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중택일 해야죠. 어느 것이 조금 더 편할 것인가 이렇게 좀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예티가 여기서 본인들이 원하는 전장 유형과 전장을 꺼내들어서 풀세트까지 끌고 가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SPG가 여기서 성장세의 한 계단 더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지을지 저희는 잠시 쉬고 이들의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스코어 2대1 SPG가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예티가 골라낼 전장. 일단은 플래시 포인트는 양쪽 다 정크 시티를 선호하진 않아서 혼합 쪽을 갈 것 같고요. 이러면 혼합에서 어딜 고르냐인데 좀 어렵긴 하네요. 네. 예티가 일단 혼합 쪽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도 하고요. 선호를 하지도 않아서 네. 어디가 나와도 좀 이상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 아예 그냥 플래시 포인트 꺼내 들어서 네. 본인들이 좋아하는 뭐 빈피스트 운영 이런 것들로 한번 좀 보고 갈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눈발이 같은 것도 한번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트레 에코스도 괜찮고 아나 위주로 밸류를 살린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네. 자, 과연 예티의 선택은 플래시 포인트 턴을 가봐서로 갑니다. 넘겼네요 그냥 턴을. 네. 그러니까 먼저 그냥 하자. 안전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단은 2대1을 만들고 네. 생각하자 라는 생각에 예티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라바사에서는 충분히 뭐 둠피도 둠피지만 마도리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장이고요. 뭐 동학 선수도 오리사를 아예 쓰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조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SPG는 이제 한 계단 남았습니다. 이번 후라바사 예티가 꺼내든 이 플래시 포인트 전장만 잡아내면 내일 경기로 가는 거고. 그쵸. 와일드 카드전까지는 확보.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 끗 차이긴 한데 플레이오프는 갔지만 아쉽게 패배해서 시즌이 마무리가 됐다 와 정말 어렵게 어떻게든 올라가서 와일드카드까지 진출을 해서 그 뒤에 뭔가가 이어졌다는 스토리라인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두 팀 다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까지 왔어요. 초반도 초반이지만 이제 2-1 상황 매치포인트 누군가는 한 세트를 이기면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다 특히나 예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꺼내든 전장 심지어 SPG도 알거든요. 예티가 좋아하는 전장이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중요하고 풀세트 가면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SPG를 응원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네, 최근에 좀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코리아를 많이 좀 봐주시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뭐 아시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대회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당연히 주목을 좀 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자, 끝까지 마음 챙기고 파이팅 해라 라고 요약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SPG가 마무리를 좀 지어버리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티가 확실하게 우리는 끝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든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풀세트로 만들어낼 것인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들의 네 번째 세트 수라바사로 떠나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자, 조합도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일단 꺼내들고 있는 카드 그렇죠? 똑같이 미러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아, 이게 SPG가 그러니까 첫 세트 때 심어놨던 게 좀 커요. 첫 세트와 두 번째 세트를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결과는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바스티온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심어놨다 보니까 예티가 섣불리 둠피를 못합니다. 둠피가 견뎌내기에는 딜이 확실히 좀 세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러전 선택. 네. 근데 이러면 뭐 SPG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땡큐죠. 네. 더 자신 있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조합에서만큼 확실히 좀 자신 있는 모습. 투유 체력 관리. 초반 자리는 예티가 좋아요. 네. 되게 잘. 투유. 투유 체력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와, 아빠가 좋은데요? 잘 몰아놨어요. 방울 받았죠. 네. 반대편 돌면서 좀 아르곤드 스킨이 좀 빠르게 빠졌고 예티가 초반 정도는 되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밀고 나오고 있는 투유. 레이건 들어가지 않았고 반대로 에이드 레이건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에이드의 딜각 구도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네. 대단히 좀 열렸거든요. 하고 거점 열렸지만 여기 한타를 일단 잡아야 된다. 예, 인원이 빠지는 순간 좋은 자리를 못 살리니까 네.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거점 먼저 이동합니다. SPG 드리블 근데 클라우드 창 방어 빠졌죠. 근데 이게 스킨이 많이 빠져서 네. 이수민 여기를 돌아야 된다. 네, 이것 때문에 예티가 거점을 안 간 거예요. 먼저 안 간 거거든요. 스킬 빠지니까. 네. 그 꼴랑 뭐 10% 먹는 거에다가 무슨을 태울 거냐 이거였는데요. 맞습니다. 나머지도 정리 최대한 비비기 위한 움직임 SPG. 이수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노려지면서 네. 공학 선수가 그걸 너무 잘 맞죠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쵸. 이수민 선수가 방울을 통해서 케어해주긴 했지만 그 다음에 빠지는 동안에 수월창까지 빠졌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게 사실 여기일 뿐이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티가 다시 한번 거점을 뺏어낸 상태에서 변수가 필요해요. 많아요. 네, 변수가 필요합니다. 서로 궁이 많은 상황에서 거점이 예티 거다 보니까 거점을 C9을 시키던지 아니면은 누군가 딜러가 만드는 변수키라든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면 통상적으로 궁 다 교환하고 궁 다 타는 싸움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동안에 킬 잘 안 나오고 비벼지면 그냥 예티가 또 네. 거점을 너무나도 붙일 수 있는 상황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거점이 넘어가더라도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오버클럭 소리방벽한 교환. 자, 여기까지 깔았습니다. 자, 에이드 후스턴까지 봐야겠죠. 먼저 일이 났어요. 이러면 에이드 좀 참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러면 그냥 정리하는 그림까지 만들기 위해서 예티가 마무리하러 갑니다. 네, 이미 상대 눌렀는데요? 가겠다는 판단? 에이드? 근데 상대가 유지력이 꺾이긴 했는데 네. 해보자?
아, 캔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와, 거기다가 동학과 아이로니 블리스가 앞을 그냥 들어가서 끊어버리니까 질각이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저돌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예티가 첫 번째 거점을 활성화를 시킵니다. 근데 오버클럭이 아쉽긴 합니다만 아예 수단이 없는 건 아니라서 SPG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투유를 중심으로 압박을 좀 될 것 같고, 예티는 땡큐죠. 어? 동아기가 생각보다 버틸만 하겠는데? 에이드한테 괴롭힌 말이 안 나가겠는데? 라는 느낌이 됐어요. 네. 좀 할 만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오버클럭이 수상하는 바가 그 정도 역할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네. 작정하고 그냥 때리면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딜라인 때려야 되거든요. 자, 앞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보고 있는 SPG 대대창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붙고 싶은 SPG인데 바르고 변수다.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방금 빠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덕분에 자리 먹고 투유의 압박이 들어갑니다. 자, 묶어놓고요. 어? 마무리! 마무리가? 잠깐만요. 왜 빠지던 블리스가 아르고를 잡았어요? 네. 이미 잡아낸 뒤였기 때문에. 네. 자, 이제 교환, 그러나 펄스까지 난전입니다. 아, 근데 이게 탱이 뽑힌 이후에 아이러니가 살아있어서 동반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따라가면서, 와우! 와. 정리가 됐고요. 성화 선수의 손에 의해서. 좀 많이 굴러가겠는데요. 네. 아까랑 똑같은 흐름이에요. 결국에는 그 시장이랑 똑같습니다. 거점 먼저 먹혔고요. 궁이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예티가 또다시 얘기할 겁니다. 우리 똑같이 풍파티 하자. 갖고 있는 거 다. 와! 이게 투창 들어갔나요? 심지어 심리적인 압박도 더 겁니다. 저 투창 압박이 30퍼 벌었어요. 아니, 이 투창이 원거리에서 트레한테 들어가서. 아, 정말. 아, 예티한테 지금 약간의 행운도 좀 따르는데요. 맞습니다. 네. 야, 오히려 이 미러전에서는 SPG가 좀 땡큐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변수가 계속 납니다. 아르곤 방금 왔는데요. 아, 하다못해 이번에 궁이라도 빼야 세 번째 플래시 포인트의 기회라도 생기죠. 그래서 여우길 그래서 누르는데 아예 그럼 누군가 다 눌렀어요. 네. 다 누릅니다. 다 누릅니다. 의학을 지르는 거죠 이거는요. 네. 궁 빼라. 자, 양쪽 따지면 균열이 대대장까지! 와, 너무 맛있게! 공학 지금 너무 좋은데요? 네, 다 녹여버렸어요. 이러면 두 번째 거점도 그냥 끝났는데요? 그렇죠. 네, 이건 SPG 입장에서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느낌입니다. 어차피 저거 다 넘어간 상태에서 세 번째 플래시 포인트를 가느니 다 태워라! 그냥. 네, 그러니까 그거죠. 그 빨간 버튼 누른 거예요, 리셋 버튼. 네, 너도, 너희도 우리도 한 번씩 다 털고 다시 가자. 네, 다시 한번 궁 그냥 들고 가면 들어가면 써야 되잖아요. 모두 다 제로 포인트로 시작하자.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2대 0이기 때문에 네. 한 라운드 남았습니다, 예티. 이럴 때 누군가 한 명이 영웅이 돼야죠. 아르곤, 에이드, 이수민 중에 한 명 혹은 투유도 가능해요. 투창 맞춰가지고 그냥 본인도 동화처럼 한번 할 수 있고요. 그쵸? 아, 나이프! 투창 들어갔어요. 아, 근데 이거 동화기였네요. 네. 아, 이거는 동화기 또 한 번 해서 아, 그러니까 이게 둠피스트 때도 로켓펀치로 찍어서 잡는 콤보나 네. 이것도 그렇고 아! 오! 아, 네, 하긴 했는데 메워져요. 아, 안 돼요. 네. 아, 동학이 날이 더 있는데요, 아, 지금? 동학! 정말 난리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초반에 저희가 매치 프리뷰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슬로우 스타터들의 맞대결이다. 진짜 게임 안에서도 그게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저희끼리 쉬는 시간에 이제 이야기 살짝 했잖아요. 꽉에 냄새가 난다. 아, 나요, 나요. 네. 전문가들이에요. 지금 시드 결정전 LCQ에서도 네. 풀세트를 두 번씩 하고 온 팀입니다. 진짜 명역의 제조기 팀이에요. 맞습니다. 쉽게 갈 수 없어요. 오늘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펄스로 방울 빼고 투유 태우 뭐 이런 것들 기대해봐야겠는데요. 네. 예티가 거점 가지고 있는 상태가 너무 유리하거든요. 아, 바이퍼 어그로 끕니다. 동학! 투창 맞아가지고! 이거 잘 보냈죠? 네, 이거 이런 거 나와야 돼요. 와우! 그러니까 상대가 네. 하는 변수를 본인들도 만들어야 따라갑니다, SPG. 맞습니다. 똑같이 에이드 아르곤도 지금 터뜨려줘야 되거든요. 자, 이게 한 번 정도는 벌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과 궁을 쓰지 않고 잘 밀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티가 나이프 궁이 와요. 그러니까 투유를 때리면서 압박을 주면서 최대한 갈아 넣을 거거든요. 네. 그걸 잘 흘려서 여우길로 받아치기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SPG. 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네, 빠지다가 스킬 그 당기는 거 조심해야 돼요. 네. 나이클럭으로 열고요. 근데 잘 밀렸어요. 자, 차라리 여우길 흘린 것이 낫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건 결국에는 그냥 교환이에요. 1대1 네. 교환. 여우길 빠졌네. 오케이. 블리스 아이러니 궁 모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SPG가 A대 궁을 모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맞습니다. 이제 70%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투유와 현재가 진검다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냥 꽝구 치면은 SPG가 힘 좀 떨어져요. 네, 그냥 진짜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벌어줘야 돼요. 자, 대대상 통합 방울! 자, 잘 흘렸어요, 이수민. 방울 빠지고.
자 여우길로 거쳐봐라. 여우길 그래서 비트 대제창까지 이었습니다. 에이드 궁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자 방울 초유차를 빨리 만듭니다. 이게 후속으로 오는 비트가 너무 매섭죠.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비벼서 90% 만들고 네. 다음 턴 봐야죠. 다음 턴 네 예티는 어차피 모든 걸 태웠어요. 어차피 거점이 52% 막턴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에이드야 우리 시간 벌어줬다. 수유와 현재 이수민이 얘기합니다. 이제 맞습니다. 네가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바이퍼한테 사고 나면 그냥 게임이 어이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자 과연 지금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준비해요. 또 오 갑니다. 에이드를 노려요. 에이드를 노려요. 에이드 노려요. 예티 너무 잘하네요. 됐어요. 됐습니다. 너희들 노리는 거 오버클럭이지. 그러니까 작정하고 들어가요 그냥. 이걸 와 물고 들어가서 붙여냅니다. 아 바이퍼 진짜 잘하네요. 진짜 잘하네요. 이러면 결국 예티가 마무리를 짓는 그림이죠. 수라바사를 잡아내고 아 한 번 더 터치 아니면 방울 빠졌고요. 아 근데 이거 끝났죠. 사투유가 옵니다만 스킬이 빠집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스킬을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결국 마무리 예티가 수라바사 본인들이 꺼낸 전장을 잡아내면서 2대2 풀세트로 만들어냅니다. 와 약간 전율이 왔어요. 옵저버분들도 되게 잘 잡아주셔가지고 딱 그 순간에 딱 나왔던 게 못 잡아도 방울 빼면 바이퍼가 엔딩. 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거를 오히려 선템포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상대방의 오버클럭 기다려주면 변수밖에 더 나냐. 네. 기다리고 있다 들어가서 오히려 에이드를 붙여내는 아 바이퍼 선수와 공학 선수 합작품 대단했습니다. 진짜 그런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오버워치에서는 약간 오버워치 요즘에 중계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가끔은 약간 카드 게임 중계하나 이런 느낌 들 때 있어요. 네. 서로 이번에는 내 턴, 다음에는 네 턴, 약간 체스처럼도 느낌도 좀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깨는 뭔가의 변수 플레이나 억제하는 요소가 필요한데 예티가 지금 그런 장면들을 오늘 경기에서만 해도 여러 번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야 진짜. SPG가 탄탄하게 뭔가 깎아놓으면은 그 위에다가 예티가 자꾸 흠집을 내다가 네. 그 균열을 계속해서 크게 만들어서 결국은 왔어요 또 풀세트를. 아 진짜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즐기는 팀이라 그런가 네. 갈 때도 되게 다이나믹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풀세트 가는 그게 되게 매력이 있네요. 네. 네. 야 그리고 결국은 딱 본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 됐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맵 선택권은 SPG 쪽에 넘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들의 향방 이제 진짜 가려집니다. 과연 어느 팀이 상위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고 어느 팀이 아쉽게 탈락을 좀 하게 될 것인지 저희는 잠시 쉬고 다섯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스포어 2대2 결국 하이브리드 전장까지 왔습니다. 예티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SPG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딜 고를까라는 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이엠발드 아니면 미드타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미드타운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고요. 네. 아무래도 앞에서 상대편이 약점을 보였던 게 메이가 들어간 오리사 조합에 조금 더 취약점이 있었다 보니까 미드타운 초반에 메이를 넣어놓고 막는 쪽도 조금 고려를 해볼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결정이 됐네요. 호위 전장 미드타운으로 SPG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 화물을 꺼내기 전에 그 거점 단계에서 얼마나 SPG가 원하는 대로 게임이 흘러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야 이게 결국 한 번씩 주고 받았거든요. 네. SPG 예티 SPG 예티 이렇게 한 번씩 주고 받은 상황에서 이제 5세트까지 왔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부터는 진짜 뭐 물러설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이 준비해온 갈고 닦아온 카드를 보여줘야겠죠.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절박한 경기 내용들이 드러날 거고 양 팀 다 진짜 모든 것들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맞습니다. 야, 이게 물론 SPG가 일단 꺼내든 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티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꺼려하는 전장 유형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수라바사에서는 오히려 뭐 둠피스트 이런 거 안 꺼내고 네. 이러전으로 해서 이겨버렸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전장이 나와도 오히려 그냥 자신감 있게 예티 선수들이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서브 딜러 포지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냐 메이냐 혹은 시메냐 이쪽에 그 픽이 갈릴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합의 성향이 또 갈릴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과연
이 미드타운에서의 결과는 좀 어떻게 될지 양 팀 선수들 이제 준비 마무리 과정에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계속해서 좀 SPG도 좀 얘기하면 회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앞에서 본인들이 좀 몇 가지의 과감한 수를 던졌다가 리스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좀 써볼까 하고 긁었다가 안 되는 그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몇 가지의 교통정리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아르곤 선수가 수라바사에서 두 번 연속 변수킬로 그냥 원골에 수창 맞고 간다든지 레일건으로 네. 헤드 맞고 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휘청휘청거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르곤 선수 자체도 좀 당황하지 않고 멘탈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특히나 만약에 마트레전을 하게 된다면 더 조심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사이드의 뭐 소방서 쪽 혹은 다리를 넘어가고 난 다음에도 날개를 담당해야 되는 포지션이니까요. 맞습니다. 반대로 예티는 방금 전 세트를 승리로 좀 거두고 다섯 번째 세트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내부적으로요. 특히나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네, 궁극기 타이밍도 그렇고 그리고 전투에서의 포지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요.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서 미드타운에서 우리가 만약에 메이의 앞에서처럼 흔들리지만 않으면 불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양 팀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세트 미드타운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선창해 주시는 분들도 목이 터져나 외치시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왜냐면 2세트 내주면 끝나니까요. 아,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내일도 봅니다. 모두에게 간절한 세트입니다. 그럼요.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선수들도 몸으로 느끼고 있을 거고요. 자, 먼저 SPG의 수비, 예티의 공격입니다. SPG는 확실히 옛날부터 이런 조합을 좋아하긴 했어요. 버티면서 에이드 몰아주기. 이번에도 그런 형태거든요. 오늘 2세트 때 그리고 3세트 때 잘 됐던 흐름의 조합이기도 하고요. 네, 아르곤 선수 메이예요. 그리고 브리기테, 아티스트. 그래서 겐지군요. 이게 메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야, 결국에는 메커니즘은 이거 사이드가 아니라 중면인데요. 네, 방울 빠졌고 해도 좋습니다. 네. 아르곤 사이드 아파 죽습니다. 도망 갔죠. 이게 너무 잘해주는데. 아르곤 이거 겐지로 지금 템포로 간다 그러면 겐지 고민해야 됩니다. 네,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카드의 겐지이기 때문에 네. 대참면 맞아야죠. 이게 루밥이었으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루밥이라서 브리기테 바티스트라서 생각보다 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SPG가 탄탄한 수비, 그 결과 1분이라는 시간을 채워냈고요. 자, 아직은 바이퍼가 끊기지 않았었고 공간도 일단 먹었다 보니까 갑니다. 네. 과감하게 일단 진입하는 선택을 하는데 자, 길게 늘어서는 본대가 갈리는 걸 조심해야겠죠. AT 오리사 쪽은 미끼예요. 결국에는 에이드 현재 이수민 쪽으로 던져지는 겐지 그리고 루시오 키리코 이걸 봐야 돼. 예예예. 죄송합니다. 뒤로. 한밀 빠졌어요. 자, 우리사 빠지고 그다음. 캡틴 우리사 압박. 현재. 근데 겐지가. 네, 진라인이 갈려서 나이프 터트렸어요 투유를. 네. 근데 이 정도 교환이면 나쁘지 않은 게 바이퍼가 갔어도 여우길이 빠졌고요. 투유가 날아가서 여우길 타이밍에 예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나옵니다. 여우길 쓰고 나옵니다. 아, 빈병으로 가드를 못했어요. 자, 몸으로 막아내긴 합니다만 진영이 많이 무너진다. 탱커가 없거든요. 자, 아르곤 그래도 견뎠습니다. 나이프. 아, 예지가 의표를 너무 잘 찔렀네요. 네. 오버클럭으로 재미를 확실하게 좀 봤죠. 네. 현재도 날아가 버려서 이거는 리스폰이 살짝 좀 애매하거든요. 맞습니다. 겐지, 바이퍼 선수가 뒤쪽으로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정리가 좀 시간이 걸리면서 네. 아르나이 갈리고 투유 선수가 터졌던 게 굉장히 컸던 한타가 좀 됐네요. 바이퍼의 미션 자체는 되게 확실했거든요. 교란 약간 트레랑 똑같아요. 뒷라인 괴롭히기인데 거기에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려가지고 네. 허브하게 밀렸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티 초반에 시간이 좀 끌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잘 빠져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SPG는 앞에서 한 턴 태워야죠. 지금 시간도 시간이지만 궁이 너무 안가워요. 상대가 너무 무혈입성을 했기 때문에 전진 수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땅에서 강한 조합이기도 하고요. 자, 오히려 동방 선수가 대재창 먼저. 근데 나이프! 나이프! 자, 에이드? 하지만 앞쪽에서 커버가 됐죠? 근데 이게 눈보라! 눈보라 진짜 잘 들어가긴 했어요. 네? 눈보라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슬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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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스 드리블? 아니! 아우! 아니 잡혔어도 근데 네. 데려갔잖아요. 거기다가 저게 시간 보는 사이에 투가 저기에 지금 끌려가가지고 본대가 네. 사멸했어요. 아하 세상에. 오 마이 갓 세상 최고 미끼였는데요. 블리스. 네. 심지어 잡고 갔기 때문에 헬리콘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 이게 동학의 선인 씨에 SPG가 당황해가지고 등 다 눌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러면 용과 모두요. 여우길 있습니다. 아, 자리가 좋다 보니까 시원하게 그냥 나이프가 밀어버렸습니다. 네, 철갈리가 철갈리가 소유 이격 수사 빠지고 갑니다. 녹았어요. 얼굴 매트는 또 빠졌어요. 흐름이 너무 빠른데요? 네. 오! 나이프! 아, 나이프 지금 빌 받았는데요. 야 정말 난리 났어요. 네. 갑자기 SPG가 이제 흔들리거든요. 이 템포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 다시 메인인데 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비비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요? 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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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포가 지금 예티가 살고 있어요. 네. 어? 깔끔하게 이건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지마 용감처럼 됐기 때문에 데미지도 못했고요. 근데 이거 지금 전진 수비도 못하게 돼가지고 되게 많이 말렸습니다. 맞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4분이거든요? 네. 아하 이거 여우길까지 바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뭔가 멈춰 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휩쓸려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네. 3점까지 여우길 턴에 여우길 한번 흘려야 돼요. 여기를 주더라도 여우길을 흘리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와! 굿! 파이퍼! 어? 아니 질러도 이제 미쳐버렸는데 난리 났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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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부사 빠졌죠. 이거 좀 큰일 났어요 지금.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르곤이 변수를 낸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쓰나미에 지금 쓸려가고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지금 정신 못 차리는 템포. 심지어 궁을 쓴 한타가 아니에요. 이게 하다못해 여기서 여기를 뺐어야 됐어요. 그렇죠. 뭐라도 뺐어야 되는데. 네. 다 들고 갑니다. 아 이게 직선 구간에서 소리방벽에 여우길 올라가고 나이프에 오버클럭 맞으면 그거 어떻게 현재가 견딜 수 있을까요? 현재가 저 여리여리한 브리기테 방벽으로 저 견딜 수 있나요? 아무리 브리기테 방밀이어도 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진짜 어려워 보여요. 화력이 너무 센데요. 아 됩니다. 해연찬 이후에 아 올라갔고요. 심으로 밀어붙입니다. 도박이 현재만 때려요. 네 나이프에 심으로 밀어붙여요. 정 사이에 딜러 구고입니다. 근데 오! 잘 막힌 했어요. 공 잡는 거 좋죠? 네. 수요 버팁니다. 오버클럭! 자, 용감까지! 길에 파도가 몰려옵니다! 아! 딜러 궁이! 아! 탱은 썰었는데 딜러 화력이 너무 세요. 아, 이게 딜둘이. 딜러둘이 그냥 다 튀겨놨어요, 궁극기로. 자, 터치만 되면 아르곤 궁이 와서 막을만해요. 터치는 될 것 같은데요? 네, 거리가 돼가지고요. 자, 이 순간. 터치는 그래도 죽다. 그럼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보라로 한 번 막으면 1분 이상은 태울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비슷해요. 이게 에이드 가면 안 돼요. 에이드. 자, 눈보라 왔어요. 왔어요. 이게 흘려질 수 있는 조합이라 신중하게 네. 아르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쪽에 눈보라 쓰고 갔고. 어, 근데 이거 바이퍼만 얼마나. 눈보라에? 애매한데요? 에이드 살아야 돼요. 눌러야 돼요. 눌렀는데. 이러면 3점에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1분 58초. 아 이게 마지막에 예티가 동학 선수가 그 앞에 한타에서 오리사인데 정리당해가지고 템포를 이으려고 이제 둔피로 바꿔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조화가 돼버린 게 덕분에 눈보라에 묶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눈보라 안 묶였는데 본인은 갔잖아요. 네. 아 이게 추가 시간도 아니다 보니까 굳이 화보를 밟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눈보라가 밸류가 너무 낮아져가지고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제대로 활용도 안 됐었고. 네. 나이프 선수가 또 뒷심 난리 났어요. 아 근데 이거는 그 전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2점을 넘어가는 그 두 번째 굴다리 구간하고 3점 초반에 너무 빨리 굴러가서 이게 마지막에 그래도 1분은 진짜 잘 태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시간도 너무 많이 남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교통정리가 좀 되고 정돈이 돼야 되는데 네. 그 타이밍이 안 잡히니까 그냥 뭐 궁극기에 대한 뭐 이득이고 뭐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본인 그냥 턱 밑까지 물이 차올라 버리는 바람에 네. 결국 얻어맞다가 그냥 1분 58초 예티가 3점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SPG는 본인들이 조금 더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쪽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느린 템포로 움직이는 조합은 조금 피해야 될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야 이거 SPG가 갑자기 또 부담스러워졌는데요 이러면 엄청 부담스럽죠? 3점을 가야 되거든요. 상대가 심지어 스노우볼 굴리기 좋은 조합을 좋아하는 팀이라서 맞습니다. 자
심지어 조합 자체도 예티가 지금은 갉아먹는 형태의 조합이에요. 투비했고. 네. 자, 반대로 시그마를 들고 나온 투유입니다. 일단 구간 스킵을 하고 싶은 SPG거든요.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자, 조합 보고 네. 밖으로 가네요. 아마 심해 쪽이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이게 순간 이동기 쪽을 견제를 많이 할 거라서 조각이. 네. 네. 그래서 아예 바꿨습니다. 캐서디 틀에 오리사까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퍼가 활동할 만한 공간을 좀 높인 다음에 에이드가 좀 바이퍼 밀어내고 최대한 붙겠다라는 심산이거든요. 네. 전술 엘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소방수 쪽이 중요한. 오오오오오. 빠른 키어. 에이드 선수의 캐서디 매섭기 때문에. 네. 오. 정면 압박은 좋아요. 땅을 되게 잘 먹었거든. 자, 뒷날 힘에 에이드! 근데 방울 안 들어왔어요, 에이드? 네. 어! 오히려 잡아냈습니다. 네, 투유가 이거 막힌 거 잘했는데요? 에이드도 버티고요. 네. 뒷라인도 살았어요. 와, 뒷차까지! 와! 어이구, 수민 투유가. 아, 좋은데요? 너무 잘 근데 도대체 이 조합일 때가. 네. 어우, 탄탄합니다. 와! 와! 에이드! 에이드! 아, 근데 그 예티 입장에서 조합 못 뺍니다. 궁이 좀 애매해가지고. 네. 해야 돼요. 야, 이걸. 에이드 선수가 오늘 캐서디 에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초반부터. 예티가 저렇게 원래 자리가 빠르게 밀려날 만한 형태는 아니었는데 이게 에이드 궁극기 양만 봐도 그냥 딜, 헤드샷 땅땅 때리면서 잘 넣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SPG 입장에서도 빨리 밀었거든요. 아, 이게 공각해. 와! 나이프. 내웠네요. 아. 자, 그래도 화물을 좀 꺼낼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또 예티가 좀 아는 그런 조합. 위치도 가능하고요. 이번 한타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양쪽 다 좀 자원을 많이 태우면서까지 투자해볼 만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오른쪽에 에코 있는 거 알거든요. 현재가 중요하겠네요.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오, 근데 딜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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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케어! 일단 생존 겸 밀어내기! 석양, 하지만 다 숨었습니다. 네, 바이퍼도 그냥 옆에서 트레로 묶었고요. 아, 근데 여기 복제가 빠져서 와! 바로 봤습니다. 여기를 깔고 응수! 힐벨 잘 들어갔어요. 일단 방울로 이수민이 흘렸고 네. 근데 이 정도 교환이면 예티도 나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오버클럭? 오버클럭까지 올렸고요. 그래서 비트로 카운터를 쳐줍니다! 아, 투유가 근데 공간 되게 잘 먹어줬어요. 비트로 다 밀어냈죠? 네. 근데 이 공간을 블리스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됩니다. 네. 터치! 쪽! 아! 금방! 설마 집결이 남나요? 남은 대박인데요? 남겠는데요? 남겠는데요? 남았지. 그냥 정리하는 거라서 네. 남았어요. 야, 오버클록으로 그 와중에 투유만 집중 점사해가지고 체력 다 빼버려서 야, 이게 그냥 공간을 먹은 걸 리셋시켜가지고 되게 빠르게 리셋시켜서 집결 남은 거 커요. 맞습니다. 그것도 종학 선수가 들어가서 에이드는 딱 집어서 잡아가지고 네.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예트입니다. 이게 이제는 SPG 조합이 힘이 좀 빠질 만한 게 본인들이 거리가 좀 돼요, 들어가기가. 네. 그러니까 미드타운이라는 맵의 리스크를 본인들이 감당해야 돼요, 이제는요. 맞습니다. 들어가는 동안에 힐벤 견뎌야 되죠. 레일건 피해야 되죠. 점착폭탄 피해야 되죠. 부담됩니다. 힐벤 그러나 에이드가! 또다시 에코 떨궈내고요. 대지에서 좋았는데요. 집결 눌렀습니다만 대지창으로 한번 이겨내고 이 집결 푸시만 넘어가! 아, 방패! 위치가 너무 매섭습니다. 초장에 두 개를 잘 넘어갔거든요. 네. 이게 대지창이 동합 다이브도 묶었는데 저 집결 푸시를 못 넘어가세요. 화물은 조금 앞쪽으로 이동시켜 놓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또다시 수비를 성공을 했고요. 늦게 잡혀요. 리스폰 2입니다. 결국에는 여우길이나 비트 중에 하나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석양 정도로 와야 돼요. 그걸로 밀어놓고 굴다리 위까지 밀어놓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 SPG로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아까처럼 들어갈 때 투유의 스킬이 일단 압박을 받을 거예요. 투유나 이수민의 스킬이 압박받으면서 힐벤 맞고 난 다음에 투유가 나도 너무 아파 약간 이런 느낌이 돼가지고 네. 부담이 되던 SPG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복제까지 가지고 있는 바이퍼 선수이기 때문에 네. 선수와 함께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아이러니가 화면에 잡히는 것도 억제 수단이 아이러니였어요. 잘 밀어냈어요. 자, 밀어냅니다. 자, 수면 복제. 뒤를 바이퍼. 바로 풀었어요. 근데 여우게 좋아요. 완전히 이 친구가 먹어내겠다라는 생각. 네. 바이퍼 또 도망가나요? 오. 아, 근데 현재 펀치. 잠깐만요. 펀치! 오. 아르곤 교환. 나이프 체력 관리가 되면 근데 모릅니다. 네. 이 현재가 가버려서 화물도 멈춰 있어서. 오버클럭 옆쪽. 그러나 잘 맞습니다. 잡아내기. 와. 근데 펀치. 근데 투유가 투유가 빠져나가야죠. 간단해지기. 캐리 싸움. 캐리 싸움. 와. 근데 잡아내기. 봐야 돼요. 이게 캐들끼리 캐리 싸움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바이퍼도 이제 갈게. 아. 동학 승리. 자, 이러면.
또 비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러니가 3개 크죠. 나노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라. 맞습니다. 와, 투유가 나이프 마킹하고 동학이 그 와중에 그 안쪽에 있던 투유 외에 나머지를 때려잡고 챙싸워 볼만한데요, 이거. 맞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에 SPG가 5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1분이 됐습니다. 야, 이게 이번에도 나노의 집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SPG 부담 좀 많이 될 겁니다. 다 흘려야 되거든요. 네. 비트 하나로 거의 흘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가 진짜 잘해야 돼요, 맞죠? 그냥 황해법자 나노 초창. 자, 밀어내고 동학이 좀 떴어요. 나노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집결 그래도. 네. 힐맨 그 힐맨 아이러니 거기에 동학의 펀치까지. 아, 이게 딱 동학 들어오는 타이밍에 힐맨이. 와, 근데 아이러니가 최근에 아나폼이 진짜 좋다 보니까 예치가 아나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네. 아, 저렇게 하면 해야죠. 거의 뭐 1등 상한테 힐맨 들어가 버려가지고. 네. 완벽하게 콤비네이션으로 잡아냈고 남은 시간 23초! 앞으로 당기겠죠. 여우길 앞에서 써라. 네. 아, 이 SPG 이거 터치는 아마 아르곤이 해줄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본대가 무사히 들어오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들어가다 사고 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네. 방울 빠지면 갔어요. 일단 여우길 터치. 네. 됐어요. 근데 힐맨 조심해야 돼. 방울만큼 빠졌기 때문에. 자, 이수빈이 갔어요! 이수빈이 가면! 유지력이 떨어지고! 아, 이렇게 되면 에이즈까지 빅라인이 전멸을 했고요. 야, 마지막에도 아, 라이프가 정리. 야, 집중력의 승리네요, 예티. 근데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이게 딱 그 들어가고 나서 싸움 일어나가지고 아, 한타 자체는 예티가 막아내는 느낌으로 했습니다만은 네, 한타는 이겼는데 화분이 네, 들어가 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SPG 입장에서 다행이다. 하지만 남은 시간 1분이고요. 네. 이제 오버클럭이라서. 맞습니다. 자, 과연 앞쪽에서 일단 오버클럭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상황으로 어퍼스 안 들어갔고요. 벽에 붙었어요. 근데 아까부터 이수빈을 네, 너무 잘 잡는데요. 더 봐야 돼요. 이수빈 선수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도유가 자, 한타는 이겼습니다. 네. 자, 교환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입구 중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바이퍼? 아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우, 그래도 이수빈이 나왔어, 형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린스폰이 결국엔 SP가 가까우니까 바이퍼가 네, 저렇게 해도 화물에 있는 투유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어지는 건 맞는데 대체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이퍼는 남아서 꼭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해줍니다. 네. 아, 근데 문제는 이번에도 나노랑 집결이라서 아, 이번에는 비트도 없는데요. 네. 이게 동학이랑 아이러니 연계로 들어오면 이번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잘못되면 예티가 궁극기 말씀해 주신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자, 이 타이밍에 자, 추가 시간 떴습니다. 자, 이쪽으로 빠지는 타이밍. 이번에 동학 선수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버텼고 오히려 안 맞아요. 스킬 안 들어가요. 버텨요? 투유가 또 이걸? 아, 네, 라이프. 자, 근데 에이드가 할 수 있나요? 오버클럭 왔거든요. 비트도 왔어요. 해주나요? 집결 있는 상황에서 에이드 이거 해주면 에이드 해줘 아, 이러다 힐맨 펀치 또 힐맨. 아, 이 콤보가 결국 마무리됩니다. 상위 라운드로 진출하는 것은 예트입니다. 야, 진짜 결계는 앞에서 좀 아쉽게 2점이 들어왔긴 했지만 엔딩은 똑같이 만들어냈네요. 야, 거기 안타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신이었어. 순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눈치를 못챘어요. 아, 죄송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데 네. 이제 그 가끔 안 좋은 경우 있거든요. 예전에 그 휴스턴 전에 제가 황혼 내줬다 큰일 날 뻔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예. 네. 딱 들어가면서 그러나 아, 바이퍼 선수의 활약 뿐만 아니라 특히나 그 아이러니 동학의 그 콤비네이션 힐벤 펀치 이게 너무 잘 들어가요. 최근에 이제 몇몇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러니가 아나 진짜 잘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게 또 오늘도 드러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중간중간 나왔던 이 나이프 선수의 날선 후반부 소전 플레이도 기가 막혔죠. 결국 풀세트 끝에 3-2로 예티가 승리를 거두고 일단 와일드카드는 확보. 네. 네. SPG는 안타깝게도 이번 OWCS는 여기서 마무리가 좀 됐네요. 오늘의 POTM입니다. 아,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긴 한데 바이퍼입니다. 아, 근데 대체 화면 밖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괴물이에요, 여기 진짜. 아니, 분명히 한타는 우리가 졌는데 구도상 옆에서 막 두세 명을 잘라요, 여기서. 네, 약간 네, 이런 류의 트레들 있거든요. 그 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클러치에 능통한 본인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막 두 배, 세 배의 전투력이 나오는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바이퍼 선수가 약간
그런 모습 보여주는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능력이 사실 플래시 포인트나 뭐 화물이 호위 전장이나 혹은 밀기에서 되게 좀 크게 작용하죠. 우리가 다음 타이밍을 봐야 할 때 상대 리스폰이 말려서 좀 애매해지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 그게 다 바이퍼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야, 정말 오늘 치열한 경기 안에서도 예티의 이 바이퍼 선수는 초반부터 네팔부터 시작이었어요. 네. 그때부터도 힘든데 혼자서 킬로그에 계속 올라가는 이런 장면들이 덜어 있었는데 끝까지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멋졌었고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좀 하나씩 얻어가는 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저 조합을 시키지 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되게 경험이 선수 커리어로 엄청 많은 코칭 스태프잖아요. 플래타 그리고 페이트 코치가. 맞습니다. 근데 왜 저런 난이도가 높은 조합을 시킬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포텐셜이 있는 선수라면 그 난이도를 극복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만들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 그걸 본인들이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세트를 패배하긴 했는데 1세트 내용이 나쁘지 않았어요. 막 상대편의 비트 타이밍을 흘리고 이겨내는 뭐 실백과 다이브 연계라던가. 네. 네. 진짜 엄청난 연계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도 보여줬었고요. 여기도 와 M도 너무 좋고요. 이게 팀적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공학의 비스트, 바이퍼의 트레이서, 마이러니의 아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걸 선수들이 증명을 해주고 믿음을 주게 하니까 참 매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네팔에 갇혀 있는 건가요? 넘어가네요. 멈췄습니다. 바이퍼 선수의 트레이서가 이 정도로 확실했다라는 걸 좀 보여줬고요. 그 바이퍼 선수가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SPG와 예티의 경기 중 치열한 접전 그때 승리는 예티의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POTM은 바로 바이퍼 선수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바이퍼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그 예티 팀에서 서브 딜러 맡고 있는 바이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역시나 예티였습니다. 풀 경기와 명경기 제조기가 아닐까 싶은데 SPG를 잡아내면서 상위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오늘 그래도 막 어렵게 갈 줄은 몰랐는데 어렵게 가도 한 3대 1 정도 예상했는데 그래도 풀 꽉 가가지고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재미를 선사하는 예티 팀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또 파르시까지 보여주면서 재밌는 조합들의 향연이 많이 나왔어요. 준비력도 상당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경기 흐름 어땠나요? 1세트 때 그 불파라 조합이 좋아 보여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망해버려가지고 그렇지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으면 뭐 됐죠. 네, 재밌었으면 됐습니다. 자, 힘든 경기를 풀어가는 힘이 느껴지는 탄탄함이 있는데 또 2세트, 4세트, 5세트 모두 가져가면서 팀 합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콜이 오갔을까요, 오늘? 솔직히 콜보다는 이거 치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 그냥 의지를 불태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치면 끝이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콜들이 좀 나왔을까요? 뭐 인생 걸고 하자 해가지고 네, 인생까지 걸었던 예티 팀이었습니다. 자, 4세트 때 수라바사에서 준비한 그대로 보여주면서 가져가고 5세트 미드타운에서는 시원한 딜 쏟아붓기를 보여줬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바이퍼 선수의 트레가 날뛰었던 하루기도 했죠. 자, 게임에 맥을 트는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좀 본인의 플레이 어땠나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POTM 받아서 좀 얼떨결하네요. 아, 팀원들의 반응 어땠나요? 이거 마지막에 나이프 선수가 뭐 환호실을 나가지고 웃음 터지긴 했는데 네. 네, 덕분에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들 때마다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예티 팀만의 그런 분위기가 정말 너무 긍정적이어서 좋습니다. 자, 오늘 꽉 찬 경기만큼 꽉 찬 응원을 보내줬던 팬분들도 계시죠? 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항상 지고 이겨도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왁과의 겨루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각오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번에 이기긴 했지만 뭔가 좀 잘해서 이겼지만 뭔가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더 준비 잘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또 배고프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티 팀의 바이퍼 선수 만나봤고요.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준비된 경기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FTG와 포커페이스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